아고, 네,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봉스터즈를, 소박하게나마 개최했지만 소박하지 않은 플레이어들이 있는 봉스터즈를, 중계하고 진행하게 될 봉영이라고 합니다. Hello guys, this is Bongyoung Park, who is a credit Monsters for our esports and Eternal Return fans. Yeah, I hope you guys are, have a great time with us. 아, 그래서 일단은 대회 진행 전에 간단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마스터즈 너무 팬으로서 재밌게 즐기는데 완전 상위 티어가 아니면은 참가할 수 없는 그런 권위 있는 대회잖아요. 그래도 이제 데미가 다이아몬드, 플래티넘, 뭐 이터니티 분도 많이 계시지만 그런 분들이 이제 또좀 설레는 긴장감 있는 게임을 하고 싶어 하실 거라 생각해서 저도 그랬고 그분들이 또 많은 시청자 앞에서 멋진 모습 보여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자그마한 대회를 열었고요. 아직은 상금은 적지만 그래도 우승하시면은 또 낭낭하게 맛있는 거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간단히 진행 방식이랑 이런 거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선 A조 2경기, 예선 B조 2경기고요. 상위 8명이 결승에 진출하고요. 부전승은 2명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36명이 아니라 38명이라, 네, 38명이라 2명을 부전승으로 보내고 18명에서 예선, 18명에서 예선 이렇게 해서 결승전 진출하게 되고, 총 결승전은 4경기로 진행하게 됩니다. 점수 집계는 지금 마스터즈 룰을 그대로 따랐고요. 킬 점수는 1킬당 10포인트고, 전장 킬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전장이 아닌 필드에서만 킬 점수 집계되고요. 순위 포인트는 1위 32포인트, 2위 16포인트, 3위 8포인트, 4위 4포인트, 5위 2포인트, 6위 1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중요하죠. 후원사, 스폰서, 가장 중요하다고 볼수 있어요. 네, 봉스터즈의 스폰서는 바로 여러분이다. 네, 여러분들이 방송 봐주시고 이렇게 구독도 해주시고 간간이 후원도 해주시고 해서 그돈 모아 모아서 한번 좀 소중한, 자그마지만 소중한 대회를 열수 있게 됐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드신 총상금은 아직은 조금 작지만, 10만, KRW, 상금 분배는 1등에게 7만, 2등에게 2만, 3등에게 만 원. 아, 2, 3등이 좀 아쉽긴 한데, 1등이 좀 빛나야지. 나중에 상금 풀이 조금 커지면은 좀더 다채롭게 분배할 수 있기를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아, 그래서 약간 이벤트로 1등 하신 분께는, 트로피에 이름도 새겨드려요. 트로피도 장만을 했습니다. 순금 아니고요. JPG로 지금 됩니다. 밑에 이름 달아드릴 거예요. 트로피까지 있네요. 아, 그래서 지금 일단 경기 준비 중이고요. 아, 내가 약간 긴장되네. 저 손발이 약간 떨려요. 아, 잠깐만. 경기 시작했습니다. 따뜻한 바지 찾고 있었는데 지금 반바지 입고 있는데 괜찮아요. 반바지 열정으로. 자, 카네님 웃으면서 학교 시작. 지금 랭겜이랑 비슷하게 호텔이 인원이 많지만 4명이면 뭐 호텔에 4명이면 상당히 스무스하죠. 무난히. 알토님이 이 게이지 참나요? 아, 첫 경기니까 내가 좀 봐줄게. 저 평타를 안 치고 넘어갈 수가 있나요? 첫 경기니까 다들 정신없어요. 지금 2분 딜레이고요. 사실상 딜레이도 필요 없긴 하거든요. 이거 방송 보면서 게임 못하긴 해요. 그래도 근데 2분 정도 딜레이 있으면은 방풀의 여지가 전혀 없기 때문에 일단 처음은 교전보다는 검키님 같은 경우도 검키님 같은 스타일이 이제 초반에 CC가 있어서 이 순간이동하는 적을 한번 끊을 수 있는 실험체들이 대패나 이거 성당 깡패거든요. 근데 페나 선수도 주의해야 될게 대회 때도 그렇게 여기서 은근히 당할 경우가 많았어요. 여기 혼자가 아니거든요. 반피가 되는 순간 이제 매그 같은 사람이 방망이 들고 오면은 바로 CC 연계하면서 듀오 같은 플레이 보여주거든요. 검키님 같은 경우도 솔로 랭크에서 만나면 가차 없습니다. 테를 못하게 해요, 사람을. 하지만 이번에는 약간 그 타이밍이 맞지 않아서 검키님의 칼날에 딱히 들어온 사람 없이 넘어갔습니다. 프랭키. 프랭키 지금 누구한테 약간 혼이 난것 같은데 지금 조금 초반 팀이 말린 것 같아요. 지금 뜨거운 꿀물부터 만들면서 천천히 풀어가는 모습이고 지금 개인적으로 봤을 때또 마녀님의 셀린도 좀 궁금하네요. 셀린이 이번에 조금 너프를 어떻게 보면 좀 세게 먹었죠. 운영 방식은 비슷하지만
둘 다 아이템 이제 거의 완성되는 상황이고요. 운석은 공장이랑 항구 쪽에 나오게 됐습니다. 아, 지금 절생나 생명의 나무는 헤이즈를 빼놓고 말할 수 없죠. 일단 헤이즈가 묘지 절 둘 다 가는데 나라면 절로 와서 박쥐까지 먹고 와드 준비하면서 천천히 운영 준비 중입니다. 상대적으로 운석은 항구는 운이 좋게, 근데 다른 사람들도 운이 좋을 수가 있어요. 칼라랑 오브젝트 견제가 쉽진 않기 때문에 제니, 아 거기 우텔 선수도 사실 자존심이 세기 때문에 운석 싸움 절대 안 빼거든요. 죽을 때까지 욕하면서 싸우는 스타일이라, 약간 쌍남자 스타일이라 그러다가 사고를 당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혜진이 약간 여리여리하기 때문에 지금 양각이에요. 일단 절, 생명의 나무는 준선님과 나라님이 별일 없이 가져갈 것 같고요. 운석 싸움. 이쪽도 프랭키는 아직 무기가 안 나왔어요. 네, 빠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도 그죠, 우태님 절대 안 빼요. 그죠, 제니 3제는 3제는 아슬하게 안 닫고 이러면은 턴이 제니 쪽으로 살짝 넘어와요. 그래도 우태 끝까지 안 빼죠. 제가 알거든요. 포기를 모르는 남자. 그 사이에 제가 못 잡았는데. 대패나 지금 약간 날카로운 상태거든요. 대패나, 사실 모래사장의 하트는 무서운 하트인데 이게 매혹이 없는 상태에서 사실 무기 스킬의 여하가 중요하다 보니까 내 사랑 하트, 우리 하트장인 테이거 벌꿀 도둑님께서 아쉽게 초반 탈락. 이번에는 다음판에도 모래사장을 왔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정확한 상황을 못 봤는데 곰을 잡다가 당한 것 같아요. 그죠? 왜냐면 곰이 나온 지 좀 됐었기 때문에. 이쪽도, 운석은 그래도 제니가 가져갔네요. 우태님이 초반에 궁극기가 빠졌기 때문에 포기하고 운영해보자 해서 공장이, 알토! 그래도 알렉스답게 도주성, 선물이 또 왔어요? 아니, 이거 뭐죠? 이쪽은 제니가 이걸 놓칠까? 이거! 벽궁 당하면, 이거 아피테트! 그래도. 하지만 알렉스라면은 이게 추노가, 킬은 알토가 가져갑니다. 왜냐면 알토가 여기서 교전이 있다는 거 알았기 때문에, 알토 미쳐 날뛰는데요? 이거는 사실 소란핑을 듣고 여기 누가 있는지도 알았고, 근데 그래도 레온이 추격이 좋기 때문에, 근데 이거 초반 교전 아직 전장이 시작도 안 됐는데 탑재빌 아직 전장 시작 안 했어요. 페나 선수 궁극기 키고 끝까지 따라갑니다. 와, 지금 성당 전장에 이거 몇 명이죠? 전장 킬은 우리 CBS 파일이 관리해. 우태 과감하게 궁극기 사용하면서 알파 먹습니다. 탑재빌 그만해. 나 넣을 게 없어. 넣을 게 나올 때까지 도망가고 있고요. 이게 전장이 킬 점수는 없지만 전장 교전도 좀 집중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쌍남자들의 컨트롤 대전이기 때문에. 루카 윌리엄 파고 들어요. 호치 패시브 빠진 제, 여기 사실 제니도 리스크가 있는 게 전장에서 패배할 경우 패시브가 없는 상태에서 부활을 하거든요. 일단 필드 킬은 초반에 하트 그리고 알렉스 그리고 매그너스가 초반 킬에 나왔고 김도갱님 끝까지 쫓아가면서 이쪽 그래도 이쪽은 곧 궁극기가 오는데 시간이 좀 딸려서 궁극기까지 기다리긴 좀 힘들어 보여요. 속박 들어가면 그래도 탑재빌. 시간초, 1초. 이거는 시간초가 있었으면, 궁극기를 기다렸으면 무조건 이길 수 있었는데. 이쪽은 아이솔 1대1 자존심 승부에서 광분이 승리한 것으로 보이죠. 아무래도 광분이 한 사이클에서 엄청 강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무기 스킬 이용해서. 이쪽은 전장 밖이에요. 왜? 방송 터졌다고? 왜 터져? 2분 딜레이라 그래? 2분 딜레이라 그래? 난 잘하고 있는데 2분 사라져?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모르겠음? 아직도 안 돌아왔어요?
아니 이거 딜레이만 걸면 이러네. 알토하는 순간에 터졌다고? 아 개빡치네. 녹화는 되고 있거든요. 이따가 다시 보기 보여줄게. 아그 사이에 알토가 전장 승리 가져갑니다. 야 돌아왔다 돌아왔다. 이거 그 전부터 보여줄 거야. 이거 끊긴 데부터 보여줄걸? 끊긴 데부터 보여주지. 끊긴 지점부터 다시 보여줄걸? 아마 그럴 것 같은데? 지금, 아니야, 아니야. 이게 끊긴 데부터 다시 보여질 거예요, 지금. 중간에 다못 보셨나? 어쩔 수 없어. 지금 나도 못 봤어. 그래도 필드킬은 아직 없어요. 그대로입니다. 필드킬이 추가적으로 발생한 데는 없고, 전장이 종료됐습니다. 아, 이거 준선님이 사이에 꼈는데요? 아, 그래도 검키 이런 거 놓치지 않는 선수인데, 너무 인원이 많다 보니까. 마커스 대 카밀로. 남자의 승부죠? 근데 마커스도 치약 타이밍. 궁극기를 검키가 피했어요. 와, 이게 검키의 카밀로인가요? 아, 쌍검나무 2타를 아끼면서 마지막 궁극기를 피한 거죠, 이건? 데미지가 안 들어간 것 같아요. 여기서 속박. 야, 어쩔 스케줄 급하게. 둘다 지금 위험했어요. 운석을 두고 알토 대 준선님 교전 중입니다. 폭포 오르기 대 탑재빌. 탑재빌, 일단 도주 성공. 지금 아이템이, 페나 선수가 벌써 가챠템 3개를 두르고 있어요. 운석은? 아, 아이소리. 준선님이 이번에 스증 아이소리를 들고 왔는데, 아이소리 뜯고 돌멩이 칸. 근데, 페나 선수가 이런 거 오브젝트 뺏기죠? 소란핑 찍히면 끝까지 쫓아가요. 제가 알거든요. 개인 방송 보면 끝까지 그냥 이 악물고 쫓아. 이런 거안 놓치거든요? 제가 욕심냈다가 큰일 나요. 진짜 끝까지 이 악물고 쫓아가는 사람이거든요? 진짜 집착이 강한, 하지만 현우가 함께라면, 역시. 근데 이게, 이걸 만들질 못해요. 좀, 만들지 못하게 합니다. 지금, 이제 마커스의 필드킬이 나왔고, 그 뒤에는 2일차, 이제 전장, 두 번째 전장이 시작되고, 오메가는 양궁장입니다. 아, 중간에 방송 잠깐 끊겨가지고 정신이 없었는데, 아, 역시. 네, 칼라 하면 알토죠? 알토 선수가 오메가 드시러 갑니다. 아, 근데, 야, 네가 먹을 거니? 아, 조금 늦어서 없으면 가볼까 했는데, 저건 주는 게 맞죠? 전장, 개인적으로 지금 전장에 은근히 인원들이 많고, 번화가에 좀 뭉쳐있어요. 이러면 번화가에서 시간 소모, 아직도 못 만들었거든요? 아니, 이거 진짜 게임 좀, 쿤달라는 끼고 죽자! 그래, 평! 여기서, 아, 쿤달라가 있었다면, 아, 큐 빗나갔고, 전장에서, 제니가 모래사장에서 1킬 가져갔고, 뒤에 나라하나 오고 있거든요? 아, 그래, 준선 선수 끝까지 집중하면서, 역시, 아이소를 한두 번한게 아니기 때문에, 뭐, 권총, 돌격소총, 저격총 할거 없이, 아, 검키 선수의 이 파괴력이, 제가 카밀로는 안 무서워하는데, 그 검키 선수가 저 아이디 실험체로 안 가리고 하거든요? 검키 잡히면 좀 무섭긴 해요. 그 사이 페나 선수가 멀리 있었는데 와서, 구석에 가두고 팬거 같죠? 이러면 준선 선수는 시간 좀 쓰면서 항구로 이동했고, 전장에서는 앙살란대로 레온이 괴롭힘 당했고요. 검키님이 이겼고, 이쪽 우태 밸류업 합니다. 지금 알토 선수가 초반에 킬을 가져간 게 있어서 후반까지 지금 밸류업 잘 하면은, 킬 점수 뭐 부족할 거 없고, 지금 개인적으로 페나 선수의 약간 그 분노가 느껴지는, 이번에 마스터즈에서 본인 스스로가 약간 속상할 만한 결과가 나왔을 거예요. 준비한 걸다못 보여줬을 수도 있어서 지금 약간 화가 잔뜩 났거든요? 우태 선수도 마찬가지고, 지금 여기서 양민학살 하겠다고 나왔어요, 지금. 예, 지금 페르소나 선수도 아이디를 바꾸면서까지 지금 본인의 분노를. 아이고, 차차님! 어서와, 어서와! 아이고, 다니엘! 참가해줬어야지. 여기 제빌님이 지금 애쓰고 있잖아. 요멸걸 하나 끼고 지금 이악물고 지금 넣을게. 도전 중인데. 차차님, 레이드 감사합니다. 나나. 어서오세요.
지금 A조 첫 경기 하고 있습니다, 예선. 지금 상대적으로 티어는 다이아몬드도 계시고요. 다이아몬드가 지금 가장 낮은 티어고 데미갓, 이터니티 이렇게 골고루. 그래서 그동안 못 봤던 선수분들은 데미갓인 분들이 많아요. 이제 이터 상위권 분들은 마스터즈에서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었지만, 그래서 우리가 못 봤던 아이디들이 또 활약하는 모습도 이렇게 지켜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프랭키도 초반에 조금 말, 아 이게 리오가 아 에어번 당하면 피할 방법이 어! 감사합니다 죠? 어 프랭키! 아 땡큐 브로 거의 어 이거 페나한테 아 땡큐 하고 도망가죠? 아 이게 근데 리오 선수도 사실 이쪽에서 소란핑 이게 지금 이제 일반 솔로큐랑 다르게 마스터즈가 아니어도 대회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인원이 많.. 잠 이거 보고 말하자. 아 이게 아 아무리 검.. 와 아무리 검키어도 시야 2점 지금 밤시야거든요? 다니엘이 아닌 이상 밤시야에서는 와드를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다니엘조차도 와드한테는 안되죠. 우태 선수가 와드 이용해서 사실상 이번 판 검키 선수가 강력한 우승 후보였거든요. 이번 라운드 우태 지금 살벌합니다. 위클라인 쪽에 알토와 우태가 알토 선수가 이제 칼라의 2점을 이용해서 치고 빠지면서 아 그 사이에 양치기 청년이님이 저지먼트 낀 돌격소 쪽 어 이쪽이 중요하겠네요. 칼라가 일단은 먹었고요. 위클라인 레온 어 레온이 근데 궁극기 너무 잘 들어가면 이거 아 근데 아이솔이 레온을 선택하면서 그래도 서로 살려줬죠. 이러면 너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살았어. 속박 빗나가고 에, 뜻밖의 얼음나무님 스케이트 타면서 아 이쪽 자존심 싸움 심해요. 근데 우태 선수도 조심해야 될게 사실 지금 알 거예요. 칼라를 잡으면은 마지막 금지구역이 때 좀 편해지긴 하니까. 근데 지금 위클라인 버프를 두르고 있어서 혈액팩도 가져갔고요. 아 지금 하드커버랑 혈액 샘플 합쳐지고 있죠. 조금 달라요 우태 선수도. 아 그래도 콤보 넣는데 속박 와 석궁무수가 터지기도 전에 보내버린 우태. 지금 방종까지 하고 빡 집중하고 있거든요. 분노한 우태는 다르다. 슬픈 눈을 가진 준선. 아 이러면 아이솔이 웃죠? 여기서 킬 먹는 거 좋아. 아 넣을게! 아 넣을게인데 킬을 아이솔이 먹었어요. 아 이러면 다니엘은 아 넣은 건 난데 지금 약간 결혼은 아이솔이랑 하는 느낌. 아 최선을 다했다 나는. 이건 킬을 뺏긴 순간 본인의 이제 HP 회복도 못했기 때문에 결과는 약간 정해져 있었죠. 또 준선님 같은 경우에는 아이솔을 워낙 많이 플레이해서 Q 이 속박 적중률이 엄청납니다. 놓치지 않고 지금 양치기 청년의 돌격소총도 밸류는 아직 가차템 3개밖에 없지만 숙련도 15로 열심히 따라가면서 사실 돌격소총은 광분 이 한 타이밍에는 맞딜 뭐 누구 부럽지 않죠. 지금 폐간수련님도 초반에 마탄의 사술 빨리 가긴 했지만 후반부 가차 이제 싸움에서 조금 밀리면서 크레딧도 조금 아직 부족하고. 아 우태가 조금 과감하게 플레이하면서 우태 선수가 위클라인 버프 있는 칼라 알토의 칼라라면은 이제 회피할 만도 한데 그걸 오히려 잡아내면서 아이템을 합체했죠. 상대적으로 우태님을 제외하고 아 페나님도 밸류업이 상당하네요. 사실상 플랫셋 없으면은 게임을 하기 싫어하는 남자기 때문에 풀템이죠. 예, 노란 표창은 거들 노란 암기템은 거들떠도 안 보. 어? 그 사이에 수다 떠는 사이에 제니와의 교전 이러면은 예, 해진 궁극기 쿨타임 조금 1분 동안은 소극적으로 플레이 해야 되는데 과연 오토함즈 스킬 증폭이 사라졌죠. 아 1주 전이라면 꼈을 텐데 이러면은 이제 아 지금 158 크레딧이고 근데 이 타이밍에 시간을 쓰는 게 이득일까요? 아이솔이 둘이 살았어요. 이 금지구역 안에 있으면 아이솔의
이게 이제 아이솔 Q의 이제 재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이솔한테 죽지 않더라도. 아, 또 시야 이용해서 야간 시야 이용해봤는데 와드는 하나밖에 없어서 좀 아낀 모습이에요. 이렇게 되면 이 크레딧 아까워도 와드로 다 환산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네요. 양치기 청년님도 미리 덧작하면서 위쪽 라인 미리 점거하고 있어요. 미리. 하지만 대패나 상남자 대패나가 이거를 가만둘까요? 아, 운석 먹으러 가나요? 아, 근데 시간초를 쓸 것 같지는 않고. 아, 와드 보충하면서 엘레나도 이번 판 조금 말린 것 같지만 숙련도가 15숙이면은 아, 그래도 비빌만 하죠? 지금 최대 숙련도가 페나 선수의 17숙이기 때문에 지금 숙련도가 엄청 압도적으로 높았던 알토 선수도 이제 고주가에서 당했고 검키 선수도 당했기 때문에 우태 혜진이 큰일을 했는데 이 큰일을 본인이 끝까지 가져가야겠죠? 승리까지 가져가서 썸녀와의 이제 데이트 식사할 수 있는 그런. 오, 여기서 대패나도 지금 속박 걸리면은 이게 방각이 들어가면서 옆에 있는 팀원, 이름 모르는 팀원이 도와주면서 사이에 낄 수도 있거든요. 조심해야 돼요. 시간초 봐보죠. 양치기 청님 50초, 제니 폐간수련님 48초, 페나님 43초, 우태님 48초, 엘레나 23초. 아, 엘레나 선수가 궁 한방으로 ABC 궁 원콤 노리는데 시간초가 너무 부족해요. 그렇다고 지금 싸움을 걸리기에는 밸류가 조금 아쉽거든요. 이게 다른 선수들도 쉽게 안... 그래도 궁극기 들어가면은! 아, 너무 좋았는데 준선님도 아차했을 거예요. 이게 엘레나가 잘하는 선수는 엘레나 밸류가 떨어져도 콤보하는 얼리는 그 실력이 너무 좋기 때문에. 아, 이쪽에서 은신 은폐 하면서 48초 있으니까 좀 늦게 들어가서 지금 아이솔한테 괜히 끼고 싶지 않고 혜진의 이 궁극기에 희생양이 되고 싶지 않기 때문에 밑에서도 페나 선수가 준선 선수 쫓아가고 있어요. 근데 알죠? 시간초 유리하죠? 아, 우태 풀콤보 들어가면서. 아, 지금 근데 페나의 궁극기가 빠지면은 이거 위험하죠? 시간초. 아, 그 큐 빗나가면 에어본은 피했어요. 구르기로. 어, 우태 한 번 더. 이거 아무리 페나여도. 속박에 디기어틴. 이거는 준선 선수가 큐 적중률로 승리하지 않았나. 처음 교전에서 큐 적중하면서 바로 궁극기를 뺐거든요. 페나 선수의 궁극기를 빼면서 밸류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근데 지금 분노한 우태 이거 어떻게 막죠? 덫도 펜들론 덮기 5개. 아, 물론 덫은 아이솔에게 크게 작용하기 힘들지만 이 밑에 거점 이득 위쪽을 빨리 점거할 수 있고 그 먼저 점거한 게 아이솔이다. 그것도 아이솔 장인 준선님의 아이솔이다. 그림이 달라질 수 있어요. 아, 준선님 킬이 지금 필드 킬이 몇 킬인지 모르겠는데 두 선수 다 킬이 엄청나요. 필드 킬이 우리가 본 필드 킬도 많죠. 우태 시간은 압도적이거든요. 카이팅하면서 지금 성법인 벗겼고요. 지금 일단 Q 서로 맞춘 상태. 들어가기 부담스럽죠. 와드로 보이고 지금 EMP 드론 하나 있거든요. 이번 타이밍에 보지 않으면은 피를 채우고 와요. 궁 뺐어요 아이솔도. 아, Q 빗나가면은 들어올만 하죠. 마지막 기회죠. 혜진. 야, 준선 선수의 Q가 빗나가는 그 타이밍에 혜진 앞으로 밀고 들어오면서 우태 첫 경기 1등 가져갑니다. 다들 뭐 마지막 A조 경기니까 본인들의 지인이 조금 부진했거나 아니면 잘했거나 했을 텐데 끝까지 채팅으로라도 응원해주시면은 또 지금 저희 눈 즐겁게 플레이하시는 선수들이 되게 힘을 뿌듯하게 힘을 받을 것 같습니다. 네. 비난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없어. 우리 채팅창은 다들 너무 이렇게 응원의 메시지밖에 없어서 끝까지 응원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A조 마지막 경기입니다. 뭐 봉스터즈는 마지막이 아니니까요. 하지만 오늘은 마지막이 될 수도 있어요. 이왕 참여했으면은 아직 게이머들 9시면 한창이거든요. 지금 졸리지도 않아요. 한창 지금 빠릇빠릇할 때예요. 지금이 가장 컨디션 좋을 때거든요. 이제 막 아침잠 깬 느낌? 9시니까
지금 벌써 탈락하기 아쉽거든요. 지금 주목해야 될 게 이 검키, 이 선수 주목해야 됩니다. 엄청난 피지컬로 다 찍어 누르는데 혜진한테 밤에 당했거든요. 이거죠. 아 이거 보내주네요. 야 이거 그지. 쌍칼로는 조금 이끼고 오히려 본인이 말릴 수 있기 때문에. 아 이런데 텔레 이게 순간이동 위치가 연못이 연못 순간이동 위치가 전 이쪽 나온 게 제일 싫더라고요. 과연 필요한 템을 다 먹을지. 서로 둘이 지금 남이 먹었던 거 뭐 먹는 수밖에 없죠. 뭐 여기를 갑자기 갈 순 없고 돌아와서 이쪽을 먹어보겠다는 판단일지 조금 템이 부족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버나가 바로 가시는 것 같아요. 이번에 네, 오늘 처음 나온 나타폰이죠. 나타폰 같은 경우는 초중반에 킬캐치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어! 아 나라라 선수 우태에게 그죠. 이게 이 빌드가 이제 병원에서 막 왔는데 초반에 뇌룡편이 상당히 빨리 나오는 빌드이기 때문에 연못 병원 2루트에 나오고 또 성당에서 필요한 템 먹고 신발까지 빌드업해서 벌써 사람 때리면서 숙련도 쌓았고요. 이제 우태 선수 같은 경우는 마음이 좀 편하네요. 이미 확정이거든. 사실상 압도적 1등이라 사실상 확정이라 지금 중위권 싸움만 치열할 거라 이제 본인이 오히려 손이 풀린 상태에서 A조 끝나고 B조 하는 거 구경하면서 커피 한 잔 싹 마시면서 이제 결승전 준비하면 되거든요. 이제 상금 타 가야죠. 슬픈 눈을 가진 준선 아이솔로 아쉬운 2등을 예, 아이작으로 이제 갚아주겠다 그리고 나오셨거든요. 로딩이 꽤 긴 이유는 이제 프랭키 같은 경우도 이제 아시아 서버긴 한데 이제 한국이 아닌 해외에서 또 플레이하는 유저이기 때문에 이게 아무래도 그 로딩이 좀 걸릴 거예요. 사실 저희 큐도 외국 유저가 이제 한 명, 두 명 이렇게 껴있을 때 좀 큐가 오래 잡히잖아요. 로딩이 어쩔 수 없죠. 뭐 너무 갓게임이라 한국 서버에서 게임하고 싶으니까 우리가 좀 기다려줘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아 여기 헤이즈의 자존심 싸움. 그 사이 운석은? 운석이 하나가 호텔이고 하나 어디죠? 호텔은? 페나가? 어 이쪽도 운석 하나 누가 캤죠? 아 알토 선수가 아 여기 있었네요. 숨어 있었네. 안 보였는데 이쪽도 아 이거 근데 이거 지금 라우라 CCTV 끼기까지 키고 여유롭게 오거든요? 야 이거 엄 대 엄 반피 대 반피. 하지만 우태가 온다면 아 그 다행히 두 선수 입장에선 다행히 밑으로 어 이게 이걸 피해가네요. 어 아 여기서 마녀 구치 여기서 광탈할 수 없거든요. 아 근데 아이작 쫓아오고 아 지금 불길 쉐도가 쿨이거든요. 아 그래도 궁극기 들어가면 어 일단 준선님은 탈락. 마녀 선수 일단 1킬이긴 한데요. 아 돌아와 그래도 슬로우 걸면서 야 이거를 살아나갑니다. 아 도객님도 여기서 우태님에게 당한 것 같죠? 아 우태님이 아니라 아 나라하라님에게 여기서 엄청난 교전이 있었는데 우태님이 합류하면서 나라하라님이 막타를 먹은 것 같아요. 도객님도 참 아쉽겠는데 이게 어쩔 수 없었어요. 우태님이 시야까지 따고 천천히 와가지고 아 그 사이에 프랭키도 프랭키는 아 매그너스에게 당한 것 같죠. 연못에서 매그너스에게 공격 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탑 제빌 아 말릴대로 말렸어요. 그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페나 이런 거 안 놓쳐요. 되게 집착이 강한 남자거든요. 그냥 늘어지는 스타일이라 아 그 사이 아 지금 아 다니엘 어 그래도 아, 날렵해요. 날렵한데 거기는 아 전장 시작되니까 일단 잠깐 좀만 이따 싸우자. 아, 지금 숙련도도 오고 지금 말릴대로 말렸거든요. 아 준선님은 아 아까 죽었죠. 죄송합니다. 아, 한 번 더 비쳤네요. 본의 아니게 여기서 아 마녀 구칠 위기를 넘기고 지금 알파에 야 알파에 칼라랑 아드가 있어. 검키가 어 너네 둘은 인정. 바로 빠져요 검키 선수. 아 지금 전판에 광탈에서 화가 잔뜩 난 태요 벌꿀 도둑 하트 보여줘야죠. 아 근데 대페나가 온다면 그래도 아직 에키온 화나지 않은 상태예요. 드론 먹으면서 예, 이쪽 레온도 채우고 있고 이쪽도 알파를 두고 신경전이 치열한데 사실 아드리아나가 좋은 지형은 아니거든요. 여기가 생각보다 넓어서 고주가가 좁은 것 같아도 넓어가지고 그죠? 불길 피하기가 너무 쉽죠 사실.
아직 이쪽 전장도 매그너스답게 스직 매그너스거든요. 아 이쪽에서 레온이 하트가 춤을 춰봤지만 사이에 낑기면서 어 빙결 좋았는데 아 우태 선수가 지금 몸이 상당히 날렵한데요. 역시 밤에 강한 남자 우태. 어 석궁무수가 이렇게 들어가면 이쪽 전장도 교전 치열하고요. 아 여기서 근데 알토 선수가 이게 공격적인 움직임이 야 잘하긴 잘한다. 미스릴과 필드킬까지 가져갑니다. 알토 선수도 전판에 비해서 이제 순위 점수랑 킬 점수가 그리 높진 않았기 때문에 안정적인 파리에 들어가기 위해서 필드킬 좀 더 추가할 필요가 있죠. 1,2킬 이쪽 전장이 싸움이 길어지는데 제가 아까 대회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 시간이 부족하죠. 나라라 선수도 초반에 가차템을 못 가져갔지만 이렇게 천천히 전장 이기면서 빌드업 하면은 또 후반부에 지역 점거에 좋은 헤이즈이기 때문에 본인 메인 실험체인 헤이즈 운영법 본인이 가장 잘 알 거거든요. 끝까지 침착하게 끌고 나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카네 선수도 무기 열심히 만들어줬고요. 이제 시작이죠. 알렉스는 지금부터 이제 교전 중간중간 하이에나 좋은 도주기와 좋은 추노기를 이용해서 그런 플레이하면서 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기 선수는 미스릴 갑옷 끼고 있고요. 모래사장 지금 우태 아유 어, 여기 지금 정상 지금 정상 대전이 펼쳐집니다. 아니 아 그 사이에 양치기 청년님이 급습한 것 같죠. 벌써 더블 기우틴을 만들어낸 아이솔이라 아 이쪽 저쪽 참 난리가 아닌데 어딜 봐야 돼. 미치겠네. 검키도 위험해요. 이거 킬 못 먹으면 아 그래도 엘레나의 선택을 받은 아 그래도 나타폰 아 나타폰 큐 맞았으면 위험했는데 피해주고요. 시간 쓰면서 나가야겠죠? 오히려 킬까지? 알토 선수 아이언 메이드 갔고요. 시간 많이 썼어요. 검키도 검키 선수는 아 그래도 엘레나기 때문에 여기까지 전장이 곧 시작돼 아 전장이 좀 남았네요. 두 번째 오브젝트는 큰 교전 없이 먼저 자리를 지킨 사람들이 무난하게 가져간 것 같아요. 운석도 그렇고 생명의 나는 분 그렇고 이태 선수도 예, 신발 빌드업 해줬고요. 알토 선수는 아, 알토 선수도 신발 빌드업 한 것 같네요. 모래사장 운적이었나요? 아 지금 나타폰이 초반에 좀 재미를 못 봐가지고 조금 조급할 것 같아요. 지금 근데 숙련도가 조금 벌어져가지고 나타폰 같은 경우도 급습 아닌 이상 지금 양치기 청년님이 하고 있는 이런 플레이로 급습을 해야 되지 않을까 덫을 이용한 플레이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양치기 청년님이 권총인 줄 알았는데 권총으로 이게 해적의증표 빌드업을 하고 후반 돌쏘로 예 아이템을 맞췄네요. 권총은 해적의증표 제로로 쓰고 우태의 폭포 오르기 아 우태 약간 궁극기로 끌어갈라 했는데 아 아 새로 나온 리오 이모티콘으로 약간의 민망함을 표출하면서 아 그렇지만 민망함 바로 갚아주겠다. 예고장 맞추고요. 그래도 사랑은 돌아오는 거야. 속박 아 근데 딜이 조금 딸려요. 어 그런데 이러면 레온이 얼음 아 이 킬 먹고 싶죠. 킬을 먹고 싶은데 킬을 먹다가 잘못 아 이거를 오히려 하지만 어 궁극기 들어가면은 아 이거 이건 폭포 오르기 선수의 센스지 않았나요? 물을 여기다 깔아놓고 가는 척하고 어차피 둘 중 하나 킬 각 나왔거든요. 이동기가 많은 라우라보다는 어차피 우태 1등이니까 와 여기서 전장에서 화끈하게 아 좌삼삼 우삼삼 근데 여기 얼기 참 좋은 지형이긴 한데 벽궁도 참 좋아요. 망치무수까지 들어가고 휘리릭 돌아요. 아 그래도 엘레나 침착하게 빠져나오고요. 좁은 길 드라이빙 잘하면서 이쪽도 전장이 아닌 곳에서 이쪽 공격 전장이죠. 다니엘 궁극기가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요. 아 검키님에 합류하면서 이쪽 킬 가져갔고요. 전장 킬 끝까지 쫓아가면 어 그래도 탑재빌 딜 잘 넣는데 아 침착하게 T
티오 벌꿀도둑 선수도 지금 필드킬이 필요하거든요. 지금 전판에 0킬이었기 때문에. 아, 검키도 지금 전장에서 쓸어 담아요. 폐관 수련 안 함. 그래도 여기서 도발 가면서, 아, 궁극기로 검키 역시. 검키 선수의 포인트는 이 궁극기 타이밍에 있는 것 같아요, 항상. 춤 한번 쳐주고요. 아, 죽질 않아요. 검키의 카밀로는 죽지 않습니다. 휘리릭휘릭 돌면서. 아이토 선수, 이번에도 위클라인 노려볼 텐데, 지금 밸류가 전판이랑 비슷하게 좋아요. 우태 선수는 화려한 플레이는 했지만, 아쉽게 가챠템은 두 개. 하지만, 이제, 채찍 준비할 수도 있고, 다른 빌드 할 수도 있고요. 아, 그래도 혈액 샘플 들고 있는 레온. 일단, 소강 상태입니다. 생존자가 아, 여기선 전장에서 시간초로, 이쪽 외곽이라 시간초를 이용한 승리지 않았나. 아, 포스코 아닌 생명의 나무를 가져갑니다. 포스코가 나왔을 텐데, 일단 스카디가 중요하다라는 판단인 것 같아요. 후반부 운영에선 매그너스의 꽃은 마지막 금지구역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힘을 받는 것 같아요. 스즈메 같은 경우는 더블 기오틴 이런 속박 덫을 이용한 센스 있는 플레이랑 킬캐치, 궁극기 한방, 증폭드론 궁극기의 킬캐치가 엄청 좋기 때문에 이제 풀피인 상대를 잡는 것보다 반피인 상대를 한방에 잡아서 확실한 킬캐치를 하죠. 버스트가 한방에 버스트가 엄청 좋은 실험체이기 때문에 끝까지 끌고 가서 순위도 얻고 킬, 1킬, 2킬 먹으면 되죠. 지금 잘 풀린 매그너스이기 때문에 상당히 무서워요. 아, 그래도 나라라 폭포 오르기 둘 다. 이거 에어번 맞고, 와, 궁극기 연계가. 아, 여기서 그래도 오토바이가 반대로 들어가면서 나라라 선수한테 들어갔으면 위험했죠. 매그너스한테 약간 고마워 하고 있어요 지금. 아, 큰일 날 뻔했네. 잠깐 쉬는 중. 지금 위클라인은 무슨 일 있었니 골목길로 올라가고 있고요. 검기 선수도, 아, 이게 전장에서 멋진 모습 보였지만 결국 패했기 때문에 그래도 뭐 숙련도가 이미 14수. 아, 이거 위험한데요? 와, 냄샘 맡았는데. 아, 매혹은 낮췄지만 궁 써야죠. 아, 이거 근데 위험한데요? 아, 그래, 여기까지. 야, 이거 Q를 그나마 던져봐가지고, 그죠? 그나마 던져서. 아, 알토 이거 버스트 판단 맞나요? 조금 과감했는데 오히려 레온이 버프는 가져왔는데 이거 알토 가만히 안 두죠? 절대 가만히 안 두죠? 아, 그래, 여기까지. 템은 알토 선수가 가져가죠. 아, 근데 알토 위험해요. 석궁무수 쓰지만 헤이즈 추너 좋고 레온 따라오면은. 근데 레온도 무리해서 못 가는데 레온 킬 가, 아, 헤이즈가 가져가요. 레온도 아무리 위클 버프 있어도 이거 위험하죠? 위험해요. 지금 페나도 오고 있고. 근데 아, 이거를 레온이 이렇게 잘했는데 이거를 당하나요? 대패나! 아, 킬 먹고 싶죠? 아, 그래도 위클 버프 이용해서 좌삼삼, 우삼삼, 좌삼삼, 우삼삼 에어번하고 도망가요? 근데 에키온, 추노의 에키온, 집착남 페나! 안 놓쳐? 지금 실패였는데 폭포우리 선수 멋진 싸움 보여줬습니다. 밸류가 안 좋았는데도. 아, 컨트롤이 엄청나네, 레온이. 마지막까지 멋있는 모습 보이면서. 페나 약간 당황했죠? 깜짝 놀랐어요. 아, 검키 녹백 하면서 도발로 땡겨와야죠? 아, 궁극기로 상쇄해주고. 너무 좋죠? 이 전장에서의 복수. 아, Q 빗나가면서. 아, 제니 선수 위험했어요. 아, 이 템 밸류가 어느새. 우태 대 페나. 아, 500MP. 아! 근데 우태 선수의 콤보가 너무 좋아가지고 버텼어요. 예고장 피해주는 페나. 아우, 화끈한 집착남 페나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템이, 이 클로에 내려놓고 지금 에키온 하니까 지금 날개를 달았나요? 뭐 클로에 할 때도 좋았지만 더 공격적인 모습으로 플레이하고 있어요. 아, 마지막 금지구역이 다가오고 있고 아이솔은 침착하게 플레이하고 있고요. 덫을 중반에 아끼지 않고 하나씩 계속 쓰고 있어요. 아, 검피 선수가
사이에 낀 것 같아요. 와, 이걸 복수를 성공하는 제니. 좁은 구역에서 검키 선수가 필드킬을 가져갔어요. 가져갔기 때문에 일단은 뭐 점수 집계까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살아남는 사람한테는 기회가 오거든요. 사실 제니가 계속 밀렸어요. 계속 밀렸는데 어떻게든 좋은 지형에서 잘 싸움을 이끌어낸 것 같아요. 네, 반대편에 엘레나도 있었고 뜻밖의 얼음나무 선수도 전판과 같이 미스리템 아쉽게 가챠템이 하나밖에 없긴 한데 워낙 콤보 적중률이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한번 얼림을 당한다면은 큰일 날 수도 있어요. 여기가 나의 전장이다. 아, 역시 양치기 청년님 침착하게 자리 잡으면서. 아, 이게 에키온데 하트. 아, 지금 박짓하고 올 것 같거든요. 아, 그래도 약간 각도 빗나가면서 각도가 약간 틀어졌기 때문에. 오, 그래도 인코스로. 어, 인코스 돌 때 섹시한 남자. 아, 이거 매혹을 맞춰도 이게 지금, 아, 치약 터졌고. 아, 근데 어쩔 스케이트. 어, 정확하게. 아, 그래도 에키온 빨라요. 어, 그래도 레피언 무스 맞추고. 아, 이게 벽을 넘네. 아, 크레모어까지 사용하면서 잠깐. 아, 이거 너무 아쉽겠는데요, 엘레나. 아, 이쪽에서 제니랑 헤이즈 자존심 대결 한창이에요. 나라라네 폐간 수련. 아, 평! 와, 폐간 수련 전판의 아쉬움을 여기서 풉니다. 필드키 가져가면서 나라라 선수도 지금 탈락했지만 순위 점수는 없지만 그래도 필드키 가져가셨기 때문에 점수 줄게. 아, 여기서 지금 한 2분 동안 기다렸거든요. 깜짝 놀라서 도망가는. 그래도 개밥 빠르기 나온 저거 하나만 나와도 킬캐치는 좋기 때문에 스즌 캐릭터들 킬캐치하고 그 템 뺏으면 되거든요. 지금 남아있는 맛있는 스즌 캐릭터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개인적으로 매그너스와 엘레나가 그리고 이제 다니엘이 숨죽이면서 소란핑을 노려야 될 것 같아요. 어, 매혹 맞췄지만 소란핑 듣고 오죠. 아, 임시 안전지대가 활성화됩니다. 어, 다 그 집착남. 어, 금지구역까진 가지 않을게. 보내줍니다. 중요한 거 알거든요, 금지구역. 많이 살았어요. 7명 살았어요. 사실상 순위 포인트도 3위 이상해야 의미가 있기 때문에. 좁은 지형, 엘레나도 할만하거든요. 아, 근데 좁은 지형 더 좋아하는 남자 나왔죠? 아, 오면은, 아, 매그너스 쪽으로 가면 매그너스, 아, 빈결해보지만 성장 차이로 인해서 이번 판 제니 불뿜 씁니다. 템 지금 살벌하고요. 아, 무서워요. 아이솔이 외곽에서 시간도 뭐 부족한 거 아니기 때문에 외곽에서 각 보고. 근데 이쪽에 오히려 페나 선수 혼자 있다면 시간 없는 두 명의 교전이 펼쳐질 수밖에 없을 것 같죠? 어차피 금지구역 갑자기. 아, 매혹은 잘 들어갔어요. 과연 요명을 쓰고 넣을게. 아, 근데 넣을게 하고 속박 걸리면은. 아, 매그너스가 강타 맞추면 치고. 아, 이건 어쩔 수 없죠. 이거는 시간이 부족했던 하트와 다니엘의 교전인데. 어? 와, 양치기 청년 페나를 저기서 잡아다닙니다. 페나 선수를. 탑재빌 선수도 순위 점수 올리고 있어요. 아, 근데 3초, 2초, 1초 누가 가져가나요? 아, 킬 제니가 가져갑니다. 시간이 좀 부족하고요. 아, 고통스럽습니다. 아, 제니가 이 좁은 지형 좌삼삼 우삼삼 위아래 상하좌우 하면서 예, 컬러도 바꿔주고요. 아이솔 마지막 공지구역의 아이솔은 무서운데 1대1에서 아이솔은 사실 그렇게 힘이 강하지 않거든요. 와, 안으로 과감하게 퍼. 아니, 덫을 귀에도 안 주고. 마지막 금지구역 가면은 갈가먹힐 거 아니까. 아, 초반에 1경기 아셨지만 2경기 7킬 1등 하면서 본선 진출 확정 짓습니다. 이제 A조 점수 집계 결과 확인되는 동안 B조 선수들도 준비해 주시고 디코로 방코드 점수 집계 되는 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다이린이 3명이나 있네요. 낭래님은 에이든이랑, 낭래란 아이디가 어울리게 에이든 픽하셨고요. 에이든 그리고 이제 알렉스 이런 실험체들 잘 플레이하시는데, 낙봉님은 하트로 호텔 시작 하시고, 소울님은 레녹스. 역시나 호텔 시작이 많아요. 학교, 호텔부터 이어지는 학교까지. 아, 이게 학교가 늦게 오면은 이쪽 앞라인에 빼앗기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토마토가 절로 넘어가면서 지금 시셀라가 두 명이 있지만 한 명은 스킬 증폭, 한 명은 평타 기반의 시셀라입니다. 네, 투척을 오래전부터 투척 시셀라를 메인으로 플레이하셨던 메태기님이라 실험체에 대한 이해도 상당하시고요. 버나가 쪽 다른 특별한 교전 없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사실 아까도 보셨지만 첫 경기에서 1등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우태님 같은 경우도 첫 경기 1등하니까 아주 마음이 편하죠? 첫 경기 가볍게 1등하셨기 때문에. 아, 다들 좋아하는 선수분들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이게 팬분들도, 그러니까 지켜보는 선수의 팬분들도 경기가 지체돼서 이렇게 지루했을 텐데 이렇게 열심히 열띤 응원 해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처음이기도 하고 이거 혼자다 보니까 조금 딜레이가 됐네요. 점수 집계에서 제가 에피타트님은 아까 에피타트님이 28포인트였는데 그걸 제가 와, 이걸! 아니, 그니까 마커스 하는 사람들은요 여기도 와! 아, 캣맘이 초반에 이게 어떻게 된 거? 아, 이게 아이템이 버나가에서 아이템이 좀 늦게 나온 것 같아요. 아, 속도 차이가 조금 난 것 같거든요? 아, 이게 이온전지도 있었는데 코앞에서. 나라하라님께서 낙내 광탈하면 극단적 선택한다고. 그러면 안 되죠. 아, 여기 아까 보던 그림 같죠? 우태와 폐간수련 두 선수의 격돌, 두 선수의 못지않은 실력을 지닌 선수들이기 때문에 리다이린 리다이린 대 리다이린 아이템 볼까요? 어? 아, 네로는 지금 좀 템이 말렸어요. 도주하면서 천천히 풀어가야겠죠? 막국수 천재. 이거 밀치기 고민했던 것 같은데 그래도 무사히 도주 성공합니다. 네로 선수는 지금 일단 사려야죠. 뭐 별 수 없어요. 살아남는 사람이 강합니다. 끝까지 살아남아야겠죠? 아! 에이조 1경기라 적혀있어. 아, 정말 감사합니다. 야, 아까도 에이조 1경기로 해놓은 거야? 진짜 대단하다. 죄송합니다. 편집 보내는 제가 따로 편집할 수 있으니까요. 지금 비조 1경기 중입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이게 머리가 하나라. 근데 네지컬 열심히 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와컬로이도 이미 1킬 한 상태라 숙련도가 8숙이에요? 아, 김태경, 이게 너무 강한 상대를 골랐던 걸까요? 토마토, 시셀라, 운석의 강자답게 운석 차지하고 있고요. 아, 김태균 선수도 학교부터 지금 사람 때리면서 잘 왔는데 하필 와콜로이드를 만났어요. 지금 와콜로이드가 날카로워요. 제1의 복령배 때 활약했던 두 선수가 있거든요. 낙내 선수와 와콜로이드, 이 두 선수가 정말 큰 활약을 보였기 때문에. 기현 선수 치약 타이밍 이용해서 몰아치는데, 아, 그래도 방망이 모습 빗나가고, 아, 끝까지 싸워요? 남자들의 싸움. 등 돌릴 때 같이 돌리는 게 마치 약간 무협 영화 보는 것처럼 여기까지. 네로, 아, 그래도 뭐죠? 템 말렸던 네로 맞나요? 아, 근데 숙련도가 많이 달려. 이게 야생동물을 하나도 못 잡았던 네로거든요? 도주가 가능할지. 리다이린인데 템이 똑같고 쿨타임이 똑같아. 치명타 싸움이면은 치약 둘 다 터졌고. 네로가 빠지는 선택. 궁극기 빗나가면서. 이러면은 치약도 둘 다 없는데 알렉산드로스 이용해서 빠져나가 봐야죠. 여기서 가속감 근데 레녹스 조심해야 돼요. 끝까지 집중해야죠. 소리 듣고. 이게 오히려 이렇게 되면은 소울 선수도 어디 쪽이 피가 많고 적는지 알 길이 없었기에
와, 여기서 리다이린의 승부는? 네로가 근데 이거를 생명의 나무를 갔어요. 숙련도 4인 상태로. 그걸 뜯고 첫 전장 시작되고요. 알파 쪽에 사람들 3명 모여 있습니다. 지금 네로, 나메찬, 지음, 마콜로이드는 전장 밖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전장에서 교전 시작됩니다. 제 생각엔 결승전은 공평하게 일단 전장이죠. 제리제니 선수가 백화랑 선수에게 넓게 당하면서, 아, 속박까지 깔끔하게 백화랑. 이쪽은 이속전장인데, 이속전장에서 또 레녹스가 날레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아우. 아, 이쪽은, 아, 전장 밖에서 킬은 아직 나오지 않은 것 같아요.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네, 이쪽 전장은 레녹스의 승리. 아, 이쪽은 근데 전장이 아니거든요. 아, 네로가 이거 킬 캐치 충분하죠. 리다이리는, 아, 궁극기 정확히 적중하면서. 아니, 초반에 말렸던 네로가 맞나요? 이제 무수기 뚫린 이 침울한 상황이긴 한데 그래도 필드킬 가져갑니다. 막국수 천재를 조기 탈락 시켜요. 이거는 알파 쪽에 사람이 몰리면서 수영장에 갇혔고, 아, 이 시셀라 투척의 장점, 먼 사거리 이용해서, 아, 낙뢰 선수도 궁극기 이용해서 네로 선수를 맞힘으로써 빠져나가고요. 지음 선수 알파 버스트 갑니다. 백화랑 선수. 그래도 백화랑 선수 같은 경우도 참여하였는데, 대회 참여할 때 봉스터즈 약간 걱정을 했거든요. 너무 이터니티 분 많이 계시니까. 지금 다이아 1밖에 안 된다. 그래서 이제 그러셨는데, 그래도 과거에 데미가시셨을 때도 있고, 지금도 열심히 게임 플레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까짓 거, 대회란 건 모른다. 지금 그래도 필드킬, 아, 필드킬은 아니지만, 그래도 전장킬 가져가면서 천천히 운영하면은 못할 거라고 없죠? 아, 근데 시셀라가 지금 템이랑, 토마토 선수가 숙련도랑 템이 이렇게 좋나요, 지금? 와컬로이드 무리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미 2킬 먹었기 때문에 필드킬로 순위만 올리면은 안정적으로 결승 진출한다는 거 알고 있어요. 전장 아직 시작한 게 아니고 운석 생명의 나무 두고 교전 일어납니다. 낙복 지금 기타도 빌드업 해놨고 뜯을 수 있을 것 같죠? 아, 그래도 끝자락에 견제하면은 이거 소울 5 영리해요. 반대쪽 쪼이려고 플레이하는데, 아, 쪼이는 거 포기하면은, 어, 매혹 맞추면 모르죠. 아무리 지금 숙련, 어, 근데 속박 맞춰버리면 그래도 생존은 가능. 아, 그 사이 지음 선수가, 아, 루크의 신이라고 불리는 기현 선수를, 사실상 교전이 여러 명 일어나면서 킬 캐치 좋은 리다이린이거든요. 리다이린의 강점, 인원이 많을 때좀 불리한 감이 없잖아 있지만, 피가 반피가 빠진 상대방을 과감하게 들어가서 킬 따고 나오는 그 플레이가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선수도 킬 먹고 안정적으로 이번에 호영각이 쿨타임이 버프 먹었죠? 그걸 통해서 아슬아슬 생존해 나왔습니다. 초반에 말렸던 네로도 잘 풀어가고 있고요. 아, 낙복 선수는 아쉽게 운석을 와컬로이드 선수에게 주고 나온 것 같아요. 지금 음식이 아직 부족한 와컬로이드. 늑대 기다리고 있고요. 레녹스 플레이하고 있는 소울5 선수도 천천히 곰지역 보고 있습니다. 우주 갓겜 원신. 우주 갓겜 원신을 하다가, 예, 우주 킹 갓겜 이터널 리턴즈로 와서 멋진 모습 항상 보여주고 있는, 예, 우주 갓겜 선수입니다. 아, 토마토 선수, 아, 글레이셜 슈즈까지. 어, 이쪽 성당 교전 발. 아, 리다이린 이거. 아, 근데 리다이린이, 어? 아니, 근데 낙복이 웃어요? 아, 그래도 생존 가능하죠? 이동기 빠졌거든. 아, 이거 킥 캐치 해볼까 했는데 중간에, 아, 전장을 못 들어가고만 내로. 그 다행히 전장입니다. 아, 지금 리다이린의 신경전이 엄청나네요. 피지컬 좋은 두 선수니까
끝날 때끝. 어, 여기서 낙뢰 대 제리제니. 아, 제리제니가 막타 치면서 전장 승리 가져갑니다. 지금 상대적으로 인원이 좀 적기 때문에 필드킬이 초반에 많이 나왔어요. 전장도 생각보다 빨리 교전이 종료되니까 백화랑 전장에서 교전 이어가고, 와, 궁극기 콤보 깔끔하게. 하지만 궁극기 없이 남의 찬의 혜진을 상대해야 되는 그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버스트 영웅의 기록 2억에서 버스트 해보지만 하드리씨 감사해요. 네로 냄새 맡고 CCTV 켜고 툴키 차러 왔죠. 이쪽도 낙뢰 선수가 갇혀버릴 수도 있는데 막걸리 선수도 지금 가차템이 없고 무리하지 않겠다는 판단. 네로 대 토마토 교전 일어납니다. 시셀라 대 리다이린. 아, 그 사이 제가 못 봤는데 메태기 선수도, 아, 이쪽에서 낙뢰 선수 소울 선수 뭉쳐있는 곳에서 소울 선수에게 당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남해찬데, 아, 여기서 사실상 이 좁은 지역을 혜진의 CC길 피하면서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공포 연계 당하면서 정리된 것 같습니다. 전장은 토마토 선수 알파 가져갔고요. 낙복 대 낙뢰. 아, 교전은 아니고, 예, 텔포 억가, 흔히 말 억가 발생할 뻔했는데 지금 낙복 선수도 지금 본인이 체급이 높진 않거든요. 숙련도는 잘 쌓았지만 굳이 무리하지 않겠다는 판단입니다. 또 에이든의 크리티컬 팡팡팡 터지면 무섭기 때문에 들어가요. 낙뢰 무기 스킬로 궁극, 아, 그리고 궁극기 데미지 들어갑니다. 아파요. 낙뢰 떨어뜨리면서, 아, 과전한데, 와! 아니, 이거를 그냥 된다고 판단하고 싸움을 건 거 자체가, 사실 레녹스가 뭐 큰 게 밸류가 낮은 게 아니었거든요? 과감하게 들어가면서 레녹스도 너무 잘 싸웠는데, 후반부에 약간 줄 듯 하면서 궁극기로 과감하게 파고 들어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낙뢰 피드킬 1킬 가져갑니다. 하지만 다가온 건 남해찬. 아, 새로 나온 용의 비늘. 용의 비늘 좋아하는 스승 실험체들이 많기 때문에, 아, 이게 쉽지 않아 보이죠? 낙뢰 선수도 지금 궁극기 없는데, 궁극기 없는 걸 혜진은 모르니까 조금 시간 끌어봅니다. 아, 그래도 혜진의 이 Q 한 방 한 방이 뼈 아프게 들어오네요. 과전화 만들고, 와, 이거를 공격적으로 가져가요? 그냥 와드 깨느라고 과전화 없어지면, 아, 이걸 들어가나요? 와, 무기 스킬로 씹어주면서. 아, 근데 삼재는 안 터져서 오히려 스킬을 빗맞춘 게 이득이 됐죠, 이러면? 감사해요. 어, 이거 뭐죠? 그 사이에, 아, 또 다른, 아니, 리다이린 서열은 내가 정리한다? 아니, 리다이린 지금 11숙인데 위클, 아니, 이거 네로! 이 자신감, 역시, 아, 리다이린은 나지. 와, 위클 가져가는데, 어! 살아나가나요? 아, 그죠. 여기 뒤에 있기 때문에. 와. 아니, 판단력. 아, 상남자. 아, 일로 가면 올 거 안다. 다시 일로 나가요. 영리합니다. 와드로 일로 빠지는 이제 아이작을 받기 때문에. 이거. 혈액 샘플이거든요? 혈액 샘플에 막걸리 대 와컬로이드. 아, 이게 궁극기 2타 맞은 것 같아요? 아, 와컬로이드가 이걸 놓칠 수가 없죠? 놓치지 않겠죠? 하지만, 아, 이게 버프가 조금 체감이 되나요? 약간 핑퐁이, 리다이린의 강점인 핑퐁이 좀 살아나면서, 데미지 너프가 있긴 했었지만 오히려 이제 운영할 수 있는 그 수단이 늘어났기 때문에 낙봉님 같은 경우도 아직 지금 크레딧이 많지만 원더풀 이후에 가챠템을 빌드업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음 대 우주각겜 원신 계속 숲에서 계속 살고 있거든요, 둘이. 지금 어쨌든 숙련도는 보시면은 숙련도가 12숙밖에 안 된 네로인데 지금 밸류업 계속 하고 있어요. 아, 이거 혈액 샘플 누가 가져갔죠? 잠시만요. 아, 당신이었군요. 그 사이에 혈액 샘플은 내가, 근데 위클 버프를 두고 있는 네로기 때문에 부족한 숙련도 위클라인의 힘으로 교전해볼 수 있고, 지금 낙뢰 선수가 매서워요. 예. 1회 봉영배 우승자의 포스 보여줘야죠. 백화랑도, 아, 빌드업 해놓은 거 보세요.
다이아라고 본인이 주춤했을 때, 아, 근데 그 위클라인의 네로를 정리, 아, 이게, 아, 이건 좀, 사실 핑퐁이 좋은 리다이린이고 평타를 이제 술 마시기로 흘려보낼 수 있지만, 이 정도 밸류에, 이 정도 공속을 가진 제니를 상대하기란, 사실 추노의 일가견이 있는 제니거든요. 그래도 네로 필드킬 1킬 가져가면서, 전판도 보셨듯이 마지막 점수가 28점이었어요 본선 진출. 그니까 즉 3킬만 하면은 본선 진출 점수가 나왔던 거예요. 전판도 순위 점수 제외. 낙뢰! 낙뢰 대 지음! 아! 궁극기 들어가면! 아, 대낙뢰네요 진짜. 변검 가져, 아 이거 너무 맛있죠? 지음 선수도 아쉽게 됐지만, 아, 밸류업 했는데, 어, 제니가? 추노 좋지만 에이든도 한 도주하죠. 아직 근데 토마토가 숨쉬고 있습니다. 막궁구 가면은 시셀라의 나락놀자 당하면은, 아, 우주각겜 원심 템 뭔가요? 요새 근거리 실험체 좋아하시는 분들이 아이작을, 어? 아이작이 문제가 아니라, 아! 사이킨 해진! 아니 우리, 아, 여고생을, 아, 나쁜 언니 두 명이, 아, 쌈 싸먹으면서 남의 찬 억울한 죽음인데요 이거? 그리고 아, 용의 비늘이랑 뭐, 어, 이거 토마토 진화합니다. 템이 좀 겹치긴 한데 용의 비늘 갈까요? 스카디 용의 비늘 고민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낙복, 아, 낙복도 지금, 아, 이게 아까, 아, 이게 어디서 크레딧 아까 100포인트 있었거든요. 누가 훔쳐갔어 우리 하트꺼? 누구죠? 아니 하트꺼 누가 훔쳐간 거야? 그걸 못 봤네. 아니 도둑질 당하면서 막금구는 번화가. 아, 리다이린 빌드업 안 됐지만 리다이린이기 때문에 중간 교전 합류하면 가능하거든요. 막걸리 선수가 그거, 어, 근데 오히려 에이든이, 어, 아콜로이드 그거를 역각을 보내요. 아니 이거 뭐, 예, 뭐 병검 가면 두 개 껴요? 아니 막걸리 이거 뭐, 아, 18수 때 15수 때 궁극기 없는 너는 내가 잡을만 하단가. 아 이게 템은 나, 아 템이 없어서 슬퍼합니다. 그리고 여기 다 가져갔어요. 지금 열심히 크레딧 바꿔 끼고 있고요. 덫으로 환산되겠죠 와드랑. 지금 아이작이랑, 아, 하트는 마지막 남은 크레딧 긁어보아 긁어보아. 오, 혈액 샘플. 아, 아까 이게 버그였군요. 아, 100포인트 있는 게 맞았나봐요. 아꼈던 거. 이거는 혈액 샘플인데 지금 크레딧이 아마 안 남았을 것 같아서 어떤 템을 갈지. 변검을 갈 수도, 버건디 뭐 공속 팔이 하나 있으니까 버건디 가실 수도 있고. 난 혈액 샘플 가져가는 모습입니다. 혈사조 빌드업 했고요. 잠시 후, 아, 낙지 볶음밥. 아, 토마토 이거 딜, 어우, 어우, 아, 소름 돋게 들어와요. 아유, 다들 지금 깜짝 놀랐죠? 깜짝 놀랐죠? 요명얼까지 쓰면서 방어력 높이고 맞는 모습. 이게 시살라 템을 보면은, 아, 덫까지 준비하고 토마토 빌드업 합니다. 이번 판 1위 빌드업 해요. 하지만 마콜로이드가 시간초가 충분하기 때문에 후반부에 진입해서 궁으로 더블킬 노려보겠다.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속박 적중률이 워낙 좋은 마콜로이드 선수이기 때문에 우주각겜 원신, 이게 근거리 딜러 입장에서 시간초가 다들 55초 55초 이렇게 있으면은 먼저 싸우기 쉽긴 한데, 아, 백화랑 이게 먼저 받는 선택은 아닐 수도 있어요. 넓게로 1킬 한 다음에, 어, 이게 나락놀자 당하면 어쩔 수 없죠. 나락놀자는, 아, 이거 이거죠. 이게 다니엘이죠. 이거는 내가 다니엘이라면 이건 안 쫓아가면 다니엘 할 자격 없죠. 넓게 할 것 같고요. 아, 근데 야, 여기도 절도 치열해요. 넓게 당하면, 아, 낙지볶음밥. 저거는 방법이 없어요. 저거 피가 저렇게 남아서, 아, 우주각겜 원신 판단력 좋아요. 마콜로이드에게 1등 자리 주고 킬 먹으면 되거든요. 아, 근데 막걸리, 아, 오히려 시간 없지만 역용하고 막타 노릴 수 있거든요. 10초 제니가 양념해주면은, 지금 약간 양념해주면 막타 싸움, 막타 싸움. 아, 치열해요. 톰파 양심골. 아, 제니가 먹으면은 제리제니 이쪽도 난리에요. 이쪽 와콜로이드 킬 가져가고요. 아, 토마토 그렇게 잘 큰 토마토지만 와콜로이드라면 433, 533.
아, 와콜로이드. 완벽한 플랜이었죠? 사실상 여기 들어왔어도 밖으로 나간 다음에 늦게 들어갔을 것 같은데 아예 못 들어오게 막아버리면서 이쪽으로 다 보내고 마지막 유리한 시간 바탕으로 궁극기로 쓸어버리는. 그리고 그 사이에서 백화랑 선수도 피드킬 가져갔습니다. 공격기 통해서 1킬 가져갔고요. 이쪽 교전이 여기서 막걸리 선수가 막타가 들어갔으면은 어떻게 됐을지도 몰랐는데 웃는 건 제리제니 평제니 대 미앙카거든요. 아 시간이 이러면 와콜로이드 선수는 여유롭죠. 이 구역이 사실상 속박이 들어갈 수 있는 좁은 구역들이 많아서 아 오히려 평타로 계속 견제해줘요. 굴절 빠졌지만 제리제니는 마음이 급해요. 이제 도망가도 끝나거든요. 아 속박 들어가면서 이러면 아 무리 안해요. 도망가면 이겼죠. 이겼다는 거 알고 있죠 이건? 아 왜 안와? 너 왜 안와? 아 패배를 직감하고 있습니다. 막금구기 때문에 시간초 어? 약간 어 뭐야 왜 안와? 너가 혹시 유리하니? 잠깐 뭐 왔죠? 오히려 제리제니 선수가 안 감으로써 와콜로이드 선수가 궁금하게 만들었어요. 오, 아 그래도 침착하게. 아 이러면은 아 깔끔하게 킬로 마무리하는 와콜로이드입니다. 이야. 네, 복령배를 빛냈던 와콜로이드 선수기 때문에 멋있었네요. 지금 사실 피지컬이 좀 돋보였어요. 운이 좋게 제가 딱 보는 순간 낙뢰 선수의 화려한 플레이라든지 약간 리다 대 리다 자존심 싸움이라든지 야, 재밌었네요. 이게 항상 상위권 유저분들을 보면은 빠꾸가 없어요. 이기는 킬각을 확실히 알고 그냥 끝까지 물어늙어지거든요. 지음님도 리다 대 리다 대전에서 조금 아쉬웠지만 이번 판은 아 막걸리님과 루트가 같을 수도 있겠다 생각 드네요. 지켜보겠습니다. 아 이쪽은 호텔이 붐벼서 일로 빠졌을 수도 있어요. 연못병원 루트도 핫해요. 지금 와구라도 연못에서 먹을 템이 좀 겹칠 수도 있을 거거든요. 이게 아마 레녹스랑 가는 템이 비슷해서. 그래도 무기 있는 면도칼이나 아 면도칼은 없어요. 아 여기 있네요. 그래도 무기만 나오면 일단은 괴롭힐 수. 아 여기 성당에서부터 아 리다이린 국룰이죠. 시셀라도 옛날에 이제 Q 데미지 셌을 땐 했을 텐데 리다이린 모아놓고 숙련도 올려주고요. 초반부에 손잡고 파밍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약간 기분은 안 좋죠? 아, 기현님도 이게 세 번째 루트로 오신 것 같은데, 아, 먹을 게 없네? 바로 쿨하게 가준 모습. 계속, 이게 텔이 계속 이래요. 여기도 계속 겹쳐요. 자, 비조 마지막 경기입니다. 1위부터 8위까지 진출하고요. 지금 A조에서 좀 지연됐던 그 경험을 바탕으로 좀 더 빨라졌어요. 지금 초스피드임, 진짜 초스피드. 아우 야무지게 돌까지 뜯으면서 어? 아 깜짝 놀랐네. 아, 이거를 안 들어가나요? 아 여기서 1킬 어차피 못하면 난 당한다. 어 여기서 반갑게 인사하지만 이따가 만나면 그냥 후드라페. 어 여기서 이거 위험해요. 어 낙뢰가 야 이 템을 들고 들어가요? 어 이게 자신감이 이게 과전화 타이밍인 거 아니까 캔맘 선수 양궁장에서 무사히. 아까 버나가 엔딩이었는데 버나가에서 조금 말렸거든요. 이번에 천천히 빌드업 하고 호크아이 가주는 것 같아요. 토마토 운석을 놓친 적이 없는 엠마와 시셀라가 운석을 탐하러 가고 있고요. 아 소울5 사실 예로부터 절 생명의 나무 호염병절 해가지고 절 생명의 나무 덫까지 준비해오는 선수들 많았는데 절 생명의 나무에서 강한 모습 보이죠. 지속싸움에서 강하기 때문에 인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ABC에 유리한 구도를 많이 만들었던 레녹스 이번엔 무사히 아 야무지게 숫자까지 와드까지 다 챙기고요. 아 리다이린끼리 템이 완전 똑같았기 때문에 그래도 지음 선수 좀 늦었지만 늑대가 살아있었기 때문에 아 양궁장 늑대는 누가 먹었죠? 아 캣맘 선수가 먹은 것 같아요.
반반 나눠 먹었을 수도 있고, 근데 상대적으로 낙내 선수가 템이 좀 늦게 나서. 아, 네로 대 막걸리. 아, 네로가 이번 판 좀 말렸어요? 궁극기가 있죠? 둘 다? 네, 여기까지. 아, 네로도 알아요. 리다이린? 무리해서 못 따라오는 거 안다. 궁극기 안 뺄 거 아니까. 오히려 나랑 놀자. 그래도 운석이 급하기 때문에 여기서 교전이 길어지면은 또 다른 하이에나들이 오기 때문에 빨리 뜯는 모습. 그러니까 리다이린 고수들은 본인 실험체의 흐름을 알죠? 딜 타이밍이랑. 아, 어차피 이 다음 게 못 따라온다는 판단에 닭까지 잡고 천천히. 네로는 항상 좀 가슴 아파요. 어, 근데 너에게 선물을 줄게. 곰 두 마리. 이거 뭔가 싶죠? 와드 없어도 이건 쳐야죠. 치다가 죽으면 어쩔 수 없죠. 이건 쳐야지. 이걸 어떻게 안 쳐. 곰 침착하게 가져가고 있고요. 메태기 선수도 아 전판에 너무 아쉬웠어요. 아, 생명의 나무 먹었습니다. 메태기 선수. 기현 선수도 전판에 킬이 없기 때문에 이번 판 집중해서 운영해야 된다는 거 본인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아, 와구라. 와구라도 전장 들어갈 것 같죠? 어차피 킬 점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본인은 놀겠다, 전장에서 좀 싸움하고 싶다 일 수도 있어요. 전판은 아예 전장을 들어가지 않았거든요. 필드에서만 6킬. 버나가 뭐죠? 여기 뭐 알파 나오나요? 왜 이러죠 이 사람들? 알파는 항구인데 그 누구도 항구에 있지 않고. 전장이 요새 인기가 없는 거 아시죠? 전장 갈 바엔 늑대 잡는 걸 좋다. 아, 무슨 말임. 전장 공짜로 먹고 나가면 되는데. 아, 하지만 와기 와콜로이드 들어옵니다. 아, 마쿠스 천재. 전장 포기하고 항구로 이동했습니다. 알파 보려는 것 같죠? 메태기 선수도 전장 합류했고요. 아직 무기 스킬은 뚫리지 않았어. 아직 상대적으로 이제 초반에 루트가 겹치다 보니까 아직도 무기 스킬이 뚫리지 않은 선수들이 은근히 많아요. 어! 아, 백화랑 성주가 아쉽게 김태균 선수에게 필드킬 당하면서 김태균 선수 전판에 0킬 광탈했거든요. 이번 판 시작 출발 좋습니다. 호악순모 하트의 템이 생각나네요. 여기 전장 시작? 아직 안 했고. 백하랑님은 전판에 점수 따놓은 게 있으니까 좀 기대해 봐야겠죠? 와컬로이드, 어, 땡기면서? 이게 와구라다? 아, 와구라! 큐 빛나, 큐가, 아, 한 번 더 빛나, 아! 아, 큐, 아, 비앙카의 큐랑 느낌이 약간 조작감이 좀 다르긴 하니까, 어. 아, 투척, 서열 정리, 캣맘. 데미지가 왜 캐센가 했는데 공격전장이에요. 네로도 지금 공격전장에서 열심히. 아, 여기 땀냄새 나는 탑인가요 여기? 어, 이거 바텀인데 바텀에서 두 명의 진흙탕 싸움. 근데 이거 태균 선수가 늦게 오면은 이득 볼 수 있죠. 근데 구, 숙련도 9? 둘 다 9? 뭐죠? 둘 다 괴물이에요. 이쪽 교정 아직 끝 안 났고. 네로 대 제리제니. 위쪽도 피지컬하면 질 수 없는 두 선수의 여기 전장 아니에요. 양궁장 늑대를 두고 교전 중.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이쪽도 교전 치열하고요. 하트 춤추면은 그래도 이게 평타 시셀라기 때문에. 아, 본인한테 실드 걸면서 초재생 이용하는 메태기. 아, 제가 하트로 메태기 선수 상대해봤는데 아 보통 까다로. 아, 근데 한방 차이 그 사이에. 네, 감사해요. 필드킬은 아니지만 맛있죠. 지금 전장 킬이어도 이게 다 숙련도로 환산이 되기 때문에. 아! 낙내 선수가 여기서 탈락합니다. 양궁장 늑대가 지음 선수가 그냥 과감하게 양궁장을 왔네요. 보통 전장이 끝나면은 그 지역으로 안 가기 마련인데. 아, 이 경기에요. 까먹으신 듯. 그러네. 바로 바꾸. 바로 바꿈. 야, 그 사이 와콜로. 아니, 와구라 보여주겠다. 거의 지월크의 라우라를 보여주겠다. 와그월크인가요? 와그월크? 와그월크 들어가요. 아, 안녕. 아, 하지만 속박 제리제니. 아, 엠마 이모티콘은 어떻게 들은 것 같나요? 엠마에게 제리제니 엠마 속박 연계 깔끔했어요. 남해찬 선수도 전판 조금 아쉬웠어요. 초반에 탈락하면서. 사실 혜진 같은 경우 후반부 끌고 가면은 자리 싸움 하면서 궁으로 킬 캐치 좋게 가져가면서 후반부에서 이득 볼 수 있고. 어, 그 사이 지음 선수도 필드 밖에서. 아, 리다 대 리다. 밸류 둘 다 비슷했는데
인체 금지 구역이 지정. 아, 리다일인 자존심 싸움들이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아, 남해찬 기현 선수를 잡습니다. 해진들이 밤시야에, 이 고등학생인데 밤에 강하네요. 밤에 강한 모습을 보입니다. 우태 선수도 그렇고. 아, 이거는 게임이 좀 억울할 수도 있는데 이게 시야를 장악하고 도망. 아, 그래도 양심 거울로 오히려 토마토 선수 아프게. 아, 엠마가 괴롭혀 보지만 뜯고 갑니다. 이거 뭐 뭐든 나오죠. 스카디 먼저 갈 것 같아요. 막걸리 선수 곰 열심히 먹고 있고요. 전판에 하셨던 낙지볶음밥. 아, 이번엔 초반 밸류업 잘 가져갑니다. 우주각겜 원진 선수도 조금 킬이 필요해요. 아, 속박 거는 플레이가 딱 끝자락에 딱 시작점에서 걸어버리네요. 숨어있어요? 아, 여기 지옥이 될 수도 있거든요. 엠마 스킬 빠진 타이밍 노립니다. 선물이야. 아, 너무 아프죠? 일단 여기까지. 아, 누나 미안해. 이쪽은, 아, 뭐 호텔에서 벗어날 생각이 없는데요 둘 다? 뭐죠? 나의 야생동물은 너다. 야생동물을 죽일 바엔 널 죽이겠다. 근데 하트도 해진 할만해. 어, 근데 남해찬! 아, 이게 궁극이 터지면서 딱 이를 맞췄어야 되는데 궁극이 씹었죠 하트가. 근데 아, 이거는 하트 울고 싶죠 이러면. 어, 근데 우주각게 번짐 이러면 오히려 위험해요. 어, 하트가 킬을 가져갔어요. 아, 이건 낙봉님도 최선의 플레이였고. 아, 이건 아이작이, 아, 이게 검거에 실패하면서 땡기는 게 빗나가가지고 하트도 끝자락에서 아 씨와 자삼삼 무삼삼 하는데 그걸 피했어요. 진짜 여기서 1킬 가져온 10포인트 가져갑니다. 그래도 이쪽 막걸리 대 김태균. 어, 회피 자존심. 어, 넘기고 치약 타이밍. 어, 그 회피 잘 들어갔어요. 리다이린. 어, 리다이린 역시 막걸리인가요? 내가 이 선수한테 솔로 큐에서 많이 당했거든요. 김태균 선수, 아, 여기까지 하자. 근데 지금 큐 사거리, 아, 큐 쿨감이 좀 버프 받은 걸로 이용해서 끝까지 쫓아가요. 전장 싸움도 궁금한데 여기를 안 볼 수가 없죠. 끝까지 벽궁. 와, 아니 현우를 이용한 메트기드. 막국수 천재 선수도 이번에 피드킬 없지만 방고부 올리면서 전판에 0킬이기 때문에 지금 결승전 가기 위해서는. 아, 역시 마스터즈에서 활약을 보였던 선수도 봉스터즈 만만치 않아요. 지금 쉽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계시겠지만 모든 선수들이 너무 잘해요 지금. 이거 봉스터즈 사실 티어컷 플래티넘 4거든요 아, 여기서 시간초로 이러면 남해찬이 웃죠? 공포 걸고 내로 아쉽게 전장에서. 이거 시간 좀 먹었지만, 아, 남해찬 전장 승리 가져갑니다. 어, 마커스 여기서 또 오메가 두고 어깨 싸움. 아, 근데 이거 안 돼요. 아무리 마커스 천재여도 16숙이에요 16숙 이걸. 그래도 마커스는 이거 뭐야 이거 뭐죠? 아, 이거 가요? 16숙? 아니 이게 마커스는 나다, 니가 뭔데? 약간 이런 건가요? 템밸류 차 이제 많이 나요. 아무리 막국수 천재여도 이거를 뒤집기란. 뭐 스킬을 다 피하면 된다는 건가요? 에어본 피하고 뭐 궁극기 피하면 된다는 건가? 네로 궁극기 들어가고 물방. 오! 와! 네로 뒤로. 와, 이거 물방을 피하면서 메태기 위험하죠? 메태기 지금 4킬인데 지금 전장킬이 많을 거거든요? 네로 궁극기는 없어요. 이거 끝까지 가면 위험할 수 있어요. 슬로우 걸고 이거 오히려 역습 당해요. 회피하면서 나랑 놀자. 6초 물방울 와요. 어딨어. 아, 여기까지. 야, 두 선수의 피지컬이. 아, 이거 초재생 터지면 네로 위험하죠. 네로도 투셀라한테 맞은 기억이 흔치 않을 수 있어요. 투셀라 유저가, 아, 여기서, 아, 본인 땡기기 약간 컨트롤 미스로 땡겨졌으면 위험했거든요. 그 사이 빅클라인 77숙에
지금 김태균 몰아칩니다. 초반부터 킬 먹었기 때문에 필드에서 성장이 지금 엄청나요. 캣맘 선수도 지금 지는드리스 있고 엠마, 아 둘 다 아이템 밸류 비슷하거든요. 이렘 대 엠마면 사실 이렘이 교전 충분히 할만하죠. 원거리로 견제가 평타가 확정이기 때문에 토마토 선수 밸류 볼까요? 아이템 3개, 가챠템 3개. 여기 끝나지 않는 싸움. 궁극기 들어가고 치약! 치약 타이밍! 피해주고 그래도 조심해야죠. 회피해주고, 아 그게 술 마시는 타이밍이 네로에 끝까지! 아 하지만 네로도 끝까지 싸워봤는데, 왜냐면은 어차피 여기 승부 봐서 이거, 아 이거 템이 이런데 이거를 컨트롤로 해볼까 했는데 네로 선수 여기서 아쉽게 김태균의 궁은 빗나갔어요. 하지만 위클라인 마커스인데 이거를 계속 가요. 캣마 도망갈 수 있을까요? 냥냥, 오! 김태균 냥냥 점프 피하고, 아 고양이 좀 키워봤나요? 아 김태균 누군가가 연쇄 처치 중입니다. 와 이거는 피지컬로 지금 템루트까지 있어가지고 쿨감이 20%에 아 마커스, 아 이런 막국수 천재 선수 약간 자존심에 금이 갈 수 있겠는데요? 초반에 좀 말린 걸 필두로 마커스 대 마커스 알파 오메가 싸움에서 약간 밀리면서 엠마 대 시셀라 가슴이 웅장해지는 대결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아 누가 유리할까? 둘 다 이제 좀 최근에 너프를 먹은 그런 시험체인데 지금 메태기 선수도 아 1라운드 0킬이었던 메태기 맞나요? 지금 요명월까지 이거 투셀라 못 막습니다. 투셀라는 투사체를 피할 수가 없어요. 그냥 평타 던지거든요. 사이에 껴버린 엠마, 엠마가 옛날 같지가 않아요. 오! 솔5 과감해. 아 궁극기 피해야지. 와 제리진이가 구거. 아! 토마토가 웃습니다. 아니 이거 솔5 이거 아 이거 억울해서 하겠나. 지금 0킬이거든요. 마지막 경기 5킬 먹어야 되는데 지금 그래도 궁극기 밸런스가 좋거든요. 지금 궁극기 3렙 딜은 엄청나요. 아 근데 본인의 약간 궁극기 미스를 아쉬워할 것 같아요. 땡기자마자 궁극기를 썼으면 어땠을까 약간 본인 욕심냈거든요. 궁 없이 잡을 수도 있으니까. 근데 김태균은 좀 두렵죠? 이거 아 날래요. 이거 마커스가 너 날렵한 것 같아. 벽궁 빗나가고 밀어내면서 오! 콤보 너무 좋았죠? 솔파이? 어우 아픈 거 봐 푸른뱀. 야 이거 이쪽 남해찬 마커스들이 고전 중이에요. 마커스 천재도 도주 중. 끝까지 이동부 사용. 아 큐 빗나가면서 여기까지. 근데 지금 메태기를 어떻게 막죠? 와 근데 김태균이 막을 수도. 네 지금 이거 지금 미술 유튜버로 추노력까지 갖췄거든요. 소울5 템도 지금 어마무시합니다. C4까지 있고요. 레녹스 같은 경우는 이제 트랩 연계도 가능하기 때문에 트랩 애매한데 깔아놓고 밟자마자 땡기면서 트랩 딜까지 박을 수 있거든요. 천사의 고리 이거 갈 것 같죠? 뭐 공속이 중요하긴 한데 안 가나요? 모르겠네요. 이제 투셀라 해보진 않아서 아, 안 가는 것 같습니다. 공속이 좀 중요하다 판단. 쿨감도 있기 때문에 쿨감 13% 이거 빠지면 사실상 쿨감이 쫙 빠지거든요. 아 이쪽에 그 사이 남해찬 기습해봤지만 밸류업 잘된 토마토 에, 높은 방어력으로 생존해 나갑니다. 소울5 킬 가져가고 싶어요. 지금 너무 잘 컸는데 교전에서 계속 이득을 못 보거든요. 화염 트램프로 시야 체크하면서 아 근데 메태기 선수가 템이 좋은 반면에 숙련도가 조금 야생동물 루트에서 좀 말리면서 숙련도가 좀 낮네요 생각보다. 마지막 금지구역으로 모이고 있고 이쪽에서는 아 금지구역이 둘 다 뭐 33초 31초 네 상태에 있고요. 상대적으로는 그래도 많은 편에 속하는 것 같습니다. 아 메태기 선수가 18초로 가장 적은 시간. 아 여기는 굴절 벗겨주고 성법이 끝까지 싸우나요? 어? 벗어날 수 없어? 이러면 위험하죠? 아 이거 위험해요. 일부러 안 들어갔고 아 나랑 놀자 하면은 아직 궁극기 있고요. 모두 해방이에요. 있어요.
여차하면 써버릴 거거든요. 여기까지 일단. 둘이 숙련도 작업 많이 됐죠. 어, 마쿠스 천재. 뒤에 혜진이 온다는 걸 알까요? 토마토 선수는 네. 텔포 이용해서 한가운데 떨어졌어요. 하지만 시셀라기 때문에 가운데여도 자리 거점 잡으면서 CCTV까지 키면 좋겠죠. 이쪽 교전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 저 시셀라 쫓아요. 메태기. 아, 근데 토마토 선수의 딜이 너무 세가지고 지금 계속 쫓아가요. 남해찬 선수는 시간이 뭐 본인 적진 않으니까 끝에 들어가겠다는 판단. 지금 상대적으로 시간이 적은 선수들이 소울5 그리고 메태기 선수가 조금 30초대로 좀 많이 적네요. 싸움이 조금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금지구역으로 바뀌면 사실상 가장 먼저 타겟팅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죠? 지금 죽게 된 마르네는 지금 가야 되는 거 알아요. 와, 메택이 딜 세요. 근데 여기서 오히려 웃는 건 막국수. 막국수. 막국수가 하지만 이쪽으로 토스하면 아, 김태균 20숙. 아, 저거 어떻게 들어가죠, 여길? 어, 벽궁 성공시키면 김태균 에어먼. 어, 땡기면서 굿까지. 와, 김태균 콤보가. 어, 근데 푸른뱀을 맞았어요. 막국수 천재 이거 기회죠. 지금 0킬에 밸류 났지만 이거 킬 무조건. 아, 궁극기 빗나가고 궁극기 피했다고 봐야죠. 메태기 대 토마토 치열해요. 10초 시간으로 녹이는데. 아, 평. 와, 메태기 이거를 이겨내요. 오래 여기서 남해찬을 제압하는 김태균. 와, 이거. 어, 야, 잠깐만, 이거. 아, 근데 이거 밸류가 벽궁하고, 아, 근데 시간초 때문에 어쩔 수 없거든요, 이건. 아, 이거는. 아, 이거는 어차피 죽는 거였거든요. 끝까지 ABC 여기 올라와주면은, 예, 그래도 김태균 선수의 피가 빠질 수 있으니까, 근데 오히려 시셀라가 여길 지키면서. 메태기 선수가 숙련도 났지만 이게 마지막 금지구역 유리하거든. 투셀라 이거 템. 아니, 숙련도 16인데 템으로 찍어 눌러요. 어떻게 템. 제가 봤을 때 숙련도 부족했지만 사람들을 잡으면서 가차템을 계속 흡수했거든요. 그 큰 힘을 발휘하는 것 같습니다. 후반부에 김태균 궁 있고 지금 풀피 만들어서 왔어요. 더 덮고 에어몬 따라가요. 와, 어, 그 나랑 놀자 땡기면서 나 시셀. 어, 벽궁 피하면 플레이 속박. 하지만 에어본 메태기. 와, 이걸 피하면서 평 윌슨 나랑 놀자. 아, 여기까지 15초거든요 근데 이러면 메태기 웃죠. 메태기 웃죠. 아, 근데 휴식하고 오면 또 몰라요. 돌진 한 번에 이거 메태기 방심하면은. 아니, 이거 기다리는 거 맞나요? 아, 이거, 어, 큰일 났다. 못 따라 나오는 거 알긴 알아요. 오! 틀게 이용해서 1초! 아! 메태기 선수가 방심하는 줄 알았는데 너 어차피 못 나오잖아. 야, 메태기 17숙련도인데 7킬을 했어요. 그냥 손으로 템으로 찍어 누릅니다. 아, 사실 투셀라를 보기 힘들거든요. 아직까지 투셀라를 고집한 데는 이유가 있다. 메태기 1경기 0킬이었거든요. B조 마지막 경기 1위 장식하면서 본선 진출 사실상 확정이죠. B조 선수들 수고하신 B조 선수들께 모두들 예, 감사하다고 박수락도 보내드리죠. 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저 마지막 남은 핫식스 3개 사왔거든요. 타우린 도핑하고 달리겠습니다. 아, 자, 상금 바로 계좌이체 갑니다. 누굴까? 고고 간다. 미리 입금 좀요. 상금 계좌 이체하는데. 아미 고고 지지. 자, 여러분 대망의 결승전입니다. 아, 길고 길었는데 끝까지 자리 지켜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우승 상금 누가 가져갈까요? 바로 계좌 이체 쏴요. 너무 수고해주셨기 때문에 모든 선수분들이 지루한 대기 시간을 견뎌내고 결승전 단 한 명의 낙오자도 없이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 피곤해서 자라갈게요도 없어요. 역시 이 일이
1위 그 사랑하는 사람들 그 과격한 표현 하지 않겠습니다. 1위 잠깐만 제니가 둘이네. 이거 재밌겠다. 제니 마스코트 두 명, 혜진도 둘이죠 지금 이러면. 아 남해찬 수화로 첫 경기 수화 가져갑니다. 준서님은 아이솔. 자 피그 잡초이드님이 그렇죠 명랑수나리와 잡초이드가 합류했죠 본선에. 하지만 전혀 손색이 없는, 왜냐면은 왜 처음 보는데 예선 안 치렀는데 저희가 38명이었기 때문에 두 명이 부전승이었어요. 지금 지겹도록 대기했을 수도 있지만 상대방들 지켜보면서 몸 풀고 손 풀고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아 그렇죠 못 보던 얼굴이죠. 네 부전승으로 올라왔었던 잡초이드님과 명랑수나리님 합류하셨고요. 바로 1, 2번 그죠? 가장 빨리 접속하신 거야. 빨리 하고 싶다. 그리고 나라라님도 계시고 낙내님, 토마토님, 알토님, 준선님. 아까 내가 점수 계산 잘못해가지고 죄송합니다. 네, 아피테트님 계시고 와콜로이드님 그리고 대님, 페간스로 연락해서 제리제니님, 남해찬님. 그 개인적으로 제가 아이스 아메리카노 네. 쿠폰이라도 바로 보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마지막에 그 점수 삐조 마지막 그거 저장해주셔가지고 필드킬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해찬님 그리고 태경님 마지막 경기 살벌했죠? 메태기님 역시나 마지막 경기에 좋은 모습 보이면서 일발 역전. 페나님은 에키온 시작 안하고 콜레이 시작. 살아남은 리다 1위는 나다 지음님입니다. 지금 아이돌이 둘이네요. 양치기 청년님도 똑같죠? 돌격소총 아이돌 하시는 것 같아요. 준선님은 스킬 증폭, 예, 권총으로 스킬 증폭 아이솔 빌드 가시는 것 같고 장단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돌격소총 같은 경우는 무기 스킬 한 타이밍에 엄청난 폭발력을 가졌지만 무기 스킬이 빠진 그 순간 힘이 쫙 빠지거든요 사실. 예, 스킬 증폭 같은 경우는 계속 지속적인 카이팅을 통해서 이득을 보겠다. 페나! 라이브 여기 사실 와컬로이드도 강력한 우승 후보 중 하나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려버리는 거 여기 무리하면 안 돼. 무리하면 안 되죠. 여기 근데 오히려 페나 선수도 위험할 수가 있어요. 피가 빠져있기 때문에 이거 물어뜯죠 잘하면. 아니 이거를 또 11 거나요. 이거 역습 여기까지. 근데 피가 많이 빠졌는데 이거 오히려 페나 그죠 이게. 그래도 여기까지 이게 오히려 이거 약간 욕 나왔을 수도 있어요 본인에서. 좋댔다 그죠? 하지만 여기까지 명랑수나리 지금 근질근질 하거든요. 지금 잡초이드 명랑수나리 두 선수가 지금 예선을 하고 싶었는데 했을 수도 있어요. 근질근질한데 여기도 본선 부전승으로 올라오셨고 누가 가져갈까요? 오마이갓 I love eternal return. 어서오세요 베놈. 그죠? We love eternal return. And we love e-sports. 그죠? 사실상 저희 대회 이런 거 좋아하니까 e-sports 좋아하죠. Eternal return을 좋아하는 것도 맞지만 이런 대회를 좋아하는 거라 관람자 입장에서 이제 화려한 플레이 보는 게 신기하잖아. 저도 이제. 그래서 사실 제가 하지 않는 게임도 대회 하는 거 보면 트위치에서 찾아가서 보거든요. 신기하니까. 어떻게 저렇게 잘하지? 네, 여러분 결승전이고 3경기 진행됩니다. 안내 멘트와 다르게 잠시만요 이거 전장 아니거든요? 와컬로이드 초반에 고생했던 와컬로이드 맞나요? 제리제니 선수가 그냥 순식간에 당해버린 것 같아요. 궁극기 콤보로 골목길 루처합니다. 지금 제니가 위기에. 여기서 대페나도 템은 만들었지. 니나 죽으면 이제 매콤하죠? 그래도 니나 살리면서 알토. 토마토 선수 위기에요 이거. 그 이속 버프 통해서 가속 관문으로. 근데 이러면 그 와드 다행히 깔아놓으면서 이거는 준선님이 가져갈 것 같죠? 아닌가요? 휴식하고 오는 토마토. 이거 초반 교전이 상당합니다. 왜냐면 이제는 파리 애매한 중위권이 아니라 확실한 1등을 해야 되거든요. 1등 아니면 모두 없다. 그죠? 1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잠시만요. 남해찬 선수가 나라하라 선수를 제압합니다.
본인의 해진을 내려놓고 수아를 픽했는데 그 사이에 생명의 나무 획득 성공하는 페나. 초반 탈락이 이어지고 있어요. 4경기가 아니라 3경기이기 때문에 지금 시간 때문에 다들 이제 또 선수들도 피곤도 하고 하시니까. 남해찬데 잡초이드. 아 잡초이드 치약 잘 터트렸는데 남해찬의 스킬 적중률이 너무 좋아요. 끝까지 쫓아가면 가능할 것 같은데요. 오디세이 아 에어번 하면서 생존 성공하는 것 같아요. 아닌가요? 끝까지 가요? 끝까지 가요? 끝까지 가요? 어디까지 가죠? 아 지구 끝까지 가요? 이거 우리 역습당이에요 남해찬? 궁극기 없는 타이밍인 건 아니까 끝까지 밀어붙여 봤지만 여기서 일단 마감. 아식스 한 모금. 다시 에너지 드링크 협찬 안 오나? 흘렸다. 아 잠깐 흘렸어. 초비상. 아 이렇게 젖은 채로 방송합니다. 지금 핫식스를 이게 셔츠에 쏟았네요. 아니 뭐 그럴 수 있지. 시원하네. 조금 쏟았어 조금. 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지금 알파 싸움이 더 중요해요. 제 옷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알토 대 잡초이드. 아 큐 잡아야 인간들이 싹 다 여기 있다고? 그것도 맞네요. 큐 같이 돌려야 되는데. 김태균 방어전장에서 지음과의 1대1 정면승부. 아 그래도 지음 선수가 둘 다 피지컬이 좌상 회피로 씹으면서 좌삼삼 우삼. 아 근데 궁극기 들어가면 에어번 찍고. 아 그치 둘 다 궁극 둘 다 스킬 피하는 그 무빙이 디테일한 무빙이. 치열해요. 전장은 아피테드님이 잡았고 잡초이드 알토. 와 석궁무스 써봤지만 와 잡초이드. 이건 알토님이 이동기 없어서 여기서 한번 살았으면은 기회 온다 석궁무스 타이밍 온다 해서 써봤지만 기물 잘 모아놓고 궁극기 세게 들어가면서. 근데 이거 조심해야 되는 게 페나가 뭐야 너네 왜 아직도 싸워, 너네 언제까지 싸워 와요. 지금 가챠템 두 개 메태기. 아 벌써 요명을 끼고 있고. 아 이쪽 아이솔 대전도 치열합니다. 아이솔 대전도 치열하고요. 운석 시켰던 남해찬 선수 방망이 이용해서 전설 무기 가주는 것 같습니다. 지음 선수도 지금 아 우태 특유의 플레이죠. 근데 하지만 밤시야는 아니고 낮이기 때문에 큐 거리까지는 안 나고. 아 여기 누구 거죠? 누구 건데 왜 이래? 아 낙뢰 선수 건데. 아 궁극기 들어가면은 위험해요. 낙뢰 과전은 아직 멀었거든요. 아 명랑 수나리. 아 이거 끝까지 물고 떨어지면 뜯으면. 아 기절 맞추면서 그 낙뢰 정중앙에 미간에 낙뢰 꽂으면서. 아 근데 이거 아 이건 줘야죠. 아 슬프게도 어쩔 수 없는 현실. 목숨을 줄 순 없거든요. 예, 추후에 복수하면 됩니다. 양치기 청년님. 예, 특유의 플레이죠. 초반부터 덫을 작업하면서 계속 기회를 노리거든요. 이런 플레이로 뒤에 방깍 묻었어요. 그 여기까지. 페나가 운석 앞에서 우태에게 기습 당하면서 페나 선수가 탈락하고 맙니다. 첫 경기 페나 선수가 생명의 나무를 토대로 좋은 출발 보였는데 우태 킬에 만족하고. 아 상대적으로 준서님이 오브젝트를 쉽게 가져가는 모습이. 아 메태기. 아 메태기 템 왜 이러죠? 지금 투셀라 템 왜 이러죠? 아 나랑 놀자. 아 잠깐만 아 너랑 놀긴 조금 아 조금 불편 아 그 궁극기 들어가면 펴 워커로이드. 아 근데 초재생 와 이거 실드 본인 실드 미스났으면 죽었는데 본인 실드. 나 메택이야. 나 ERL 출신이야. 아 역시 권위 있는 투셀라답게 와콜로이드 선수의 반격도 너무 좋았는데 진짜 피지컬 싸움 한 끗 차이로. 아 늑대 얄밉게 뺏어가는 우태 선수.
어쩔 수 없죠. 태균 선수 이번 판 밸류업이 아직 가챠 템이 없기 때문에 전장 들어와서 안정적으로 무리하게 야생동물 쪽에서 필드키 당하는구나. 전장에서 귀에 노려보겠다는 건가요? 아 그냥 필드에서 야생동물 잡는 판단. 지금 수많은 지금 전장 곧 시작인데 전장 잠시만요. 남해찬 선수 어디서 죽었죠? 아 메태기 잠깐 메태기가 첫 라운드 너무 강하게 밀고 갑니다. 밸류업 잘 됐던 남해찬 선수를 제압하는 메태기. 물론 아직 1경기예요 낙내 선수도 초반에 탈락할 뻔했지만 생명의 나무를 헌납함으로써 어! 이거 도망 못 가죠? 아 이거 위험해 보이는데요? 어! 명랑순알이 역시 라우 여기 전장 아직 시작 안했어요? 전장 시작 안했어요? 토마토 대 폐간수련! 패시브로? 아유 야 이거 감사합니다 해야죠. 전장 시작되자마자 죽긴 했지만 어, 살았으니까. 오야야야야야야야 도라연! 갈려연! 토마토 살 수 있나요? 아 여기까지 여기 오메가 두고 치열합니다. 둘 다 지금 꿀릴 거 없죠? 아 근데 지금 더블 기오틴이 이걸? 와 잡초이드 살 수만 있다면? 궁극기 데미지가 들어가나요? 아 궁극기 데미지가 아 이런 아 혹시나 해서 써봤는데 아 제길 정말 모두 해방시켜줬네요. 해방궁 아 저게 토마토 선수의 궁이었다면 그래도 오메가는 아 이게 초반부터 덧작업을 해놓는게 대회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양치기 청년님도 아이솔이라는 특징 이용해서 덧 활용 너무 잘하고 있고요. 오메가 가져갑니다. 메태기 선수 여기 공장은 거의 지금 뜨거운 남자들의 싸움이거든요. 태균님이 도끼를 찍어 누릅니다. 덧도 압수하고 포스코어 받아내는 포스코어 무기 나오죠? 지금 몸이 딱 풀려있는 상태거든요. 삐죽 마지막 경기 킬 쓸어담고 2등 했기 때문에 지금 날렵한 상태예요 몸이. 낭래 아 이번 판 좀 안 풀렸는데 그래도 피지컬이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교전 어떻게 끌어나갈지 궁금합니다. 잡초이드 선수도 아델라 장인답게 오브젝트 먹었지만 오메가는 아이 숨 막히네 숨이 턱 막히네. 오메가는 메태기 선수에게 당했거든요. 아 제니의 템이 폐간수련 연락 안함. 제니의 템이 너무 초라합니다 지금. 우태 선수도 기습적인 1킬로 킬포인트는 가져왔지만 포스코어만 두개요? 이거 빨리 가고 싶죠? 팔이랑 모자를 가면은 이거 잠깐만요 뭐 성법을 가도 되고 쿨감이 좀 필요하다 싶으면은 제거관간 놔둘 수도 있겠죠? 와 이거 포스코 두개 야무진데 이거 못 만들고 죽으면 오늘 잠 못 자요 진짜. 매그너스 아 근데 여기 템이 리다이린 템이 위클라인은 태균님 혼자 계시고 운석을 타마로 온 낭뢰 밸류업 좀 해야 되거든요. 이거 그냥 뜯어요? 아 그죠 이게 무리해서 갈 수 밤시하고 무리해서 갈 수 없는 게 포스코 안 쓰고 죽을 수도 있다는 판단이죠. 지금 머리띠만 먹으면 되기 때문에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아 제니가 기습 당한 것 같습니다. 못 본 사이 명랑순알이 라우라의 연쇄 처치 중입니다. 아 이게 부전승한 자격이 있단가요? 잡초이드 선수와 둘이서 자 루미아 섬 휘젓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요 포인트 아직 한 명의 아이솔은 살아있다. 금지구역은 좁혀주고 있다. 포스코어로 무기 저지먼트 가져갈 것으로 보이고요. 매그너스는 121포인트 있네요. 예 CCTV까지 켜고 안전하게 낙뢰 선수 대 지음 두구자 대 두구자 낙뢰 궁은 잘 들어갔지만 취약 타이밍에 무리해서 들어갈 필요 없죠. 피가 없기 때문에 카이팅 하면서 과전화 빠졌으면은 시간초가 많이 없는데요. 근데 속박 맞추면은 과전화 이거 역습 이 빗나가면서 지음 선수도 무리 안하고 잘 빠졌죠. 시간초는 어차피 너가 부족하잖아.
아, 큐 빗나갔어요? 아, 이러면은 조금 낙내 선수가 위험한데요? 쫓아가고 밖으로 나가면서. 아, 피지컬 좋아요. 이걸 살아서 못 나가죠. 궁 미리 키고 안전하게. 아, 오히려, 아, 지금 선수가 키를 먹으려고 들어간 건데, 키를 먹으려고 안 뺏기려고 들어간 건데, 이게 오히려 우태 선수의 Q를 대신 맞아주면서, 넌 내가 지켜줄게 낙뢰. 아, 지음 선수, 아, 뭐 게임이 이러냐? 할 수 있죠? 낙뢰 선수는, 아, 게임 참 좋네. 이게 몸을 부대끼고 싸우다 보니까 정이 들어가지고 대신 우태님의 Q를 맞아준 그런 그림이거든요. 상대적으로 시간이 없기 때문에 1등의 운영보다는 최대한 키를 먹으면서 지금 필드킬이 없거든요. 필드킬 점수를 확보하는 게 좋지 않을까. 어, 메태기 대 명랑수나리. 아, 메태기가 궁을 피해주고요. 하지만 평! 이쪽이에요, 평! 아무리 명랑수나리여도 이걸 어떻게 막죠? 전장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초재생 투셀라. 낙내 대 김태경. 치열해요? 어, 김태경. 템 밸류가 압수합니다, 템. 뭐 이거 뭐 치간 필요하면 블레이드 부츠 남길 수도 있겠죠? 아, 우태 선수 과감해요? 속박 들어가면, 와, 나시한데도 불구하고 Q 맞추고 그냥 고민없이 바로 ERE 콤보 들어가면서 킬 가져갑니다. 3킬 초반부에 킬을 못 먹나 했는데 포스코어 두 개를 통해서 밸류업 하면서. 근데 메태기 선수는 지금 필드킬이 많아요. 지금 첫 경기가 다들 킬이 있어서 1등을, 그러니까 킬을 막타를 어떻게 치고 1등을 누가 가져가지가 중요하겠네요. 여긴 이제 중위권 싸움 없습니다. 상위권 싸움밖에 없어요. 봉스터즈 상금 폴이 작기 때문에 1, 2, 3위 말고는 재미를 못 봅니다. 새 금지 구역이 지정되었습니다. 김태균 기습 노리는데 아무리 메텍이어도 나 밸류 좋다. 근데 템 보고 약간 기겁할 수도 있거든요. 위클라인 믿고 들어가 보나요? 18숙인데 근데 사실상 이게 시셀라가 투셀라가 크기 힘들지 공격력 개수가 상당하거든요. 투셀라가 숙련도가 오르면, 아, 잡초이드 선수가 상대적으로 숙련도가 좀 낮네요 지금. 교전을 많이 이제 이끌어내지 못하면서 그래도 기물 쌓아놓고 킬 하나씩 먹고 하면 또 모릅니다. 예, 지금 퀴노아 입고 입은 채로 궁극기 쿨타임 줄여주면서, 아, 여러분, 아, 기습 시도해봤는데 태규님 삼재 아슬하게 비껴나가면서 생존 성공한 것을 보입니다. 잡초이드 소란핑 들은 것 같죠? 근데 조심해야 될게 이쪽에 있다가 오히려 두 남자 사이에 껴버리는 아델라가 될 수 있거든요. 메태기 선수는 변이박질 통해서 와드 챙기면서 밑으로 내려가고 있고요. 어, 태균 선수가 B조 첫 번째 경기에서 강타를 했지만 B조 두 번째 판 그리고 지금 마지막 경기까지 손이 좀 풀렸나요? 어, 템 밸류도 그렇고 약간 움직임이 날렵합니다. 약간 단검제 키를 보는 듯한 그런 날렵. 어? 태균 존인가요? 봉스터즈의 태균 존은 여기다. 아, 매그너스 지금 고민이에요. 지금 1대1을 어차피 못 싸우고 남들이 싸울 때 들어가서 이득을 봐야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리고 매그너스 듬직하게 망치 하나 들고 들어옵니다. 잠시 임시 안전. 이제 위치 다 보였어요. 우태 펜들럼 도끼 많이 준비해 놓은 상태로, 아, 여포 입구 막고 있어요. 아, 이거 공포 걸렸으면 위험하죠? 너무 위험하죠 이거? 아, 그래도 밸류로 요명을 방어력도 있었고 밸류로 버텨냅니다 이거. 와, 이거는 진짜 위험했는데 레벨도 19레벨이고 뭐 레벨이 딸린 것도. 어, 이 위쪽 중요하죠? 아, 잡초이드 선수를 잡아내는 김태균 선수.
아 교전을 빨리 잡지 못했네요. 죄송합니다. 이쪽이 교전이 길어지기 힘든 게 매그너스가 다가오고 요멍을 컸고 지금 초재생 타이밍 도망 가죠. 아 우태 선수도 알아요. 이 투셀라 무섭다. 투셀라 원콤 못 내면은 지속 싸움 하면은 내가 진다. 쉴드가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흡혈도 있고요. 분홍신을 통해서 임시 안전지대를 활성화. 매그너스가 그래도 시간은 많긴 한데 50초. 어 김태균 선수가 시간이 압도적으로 많은데 아 너무 빨리 간 감이 없잖아 있어요 여기. 아 그죠. 다시 돌아가는 게 좋지 않을까. 이걸 들어가나요? 아 오히려 몰아내면서 1등을 하겠다. 시간이 가장 많은 메태기를 밀어내서 내가 1등을 하겠다. 그죠. 이렇게 되면은 결국 시간이 가장 많은 게 김태균 선수가 됐고요. 압도적으로 많아졌어요. 아 그러면 우태 선수가 시간이 좀 부족해서 무리해서 승부를 볼 수밖에 없는데 메시 날려버리면은 오히려 막타! 어! 이거죠. 스즈 매그너스 이거죠. 스즈 매그의 꽃은 대회에서 꽃은 킬 캐치가 정말 좋다. 증폭 드론 매그너스 1킬 가져갑니다. 지금 킬 점수 있어요. 숙련도 1에도 밸류 1에도 운영으로 시야 싸움으로 막타 가져갈 수 있거든요. 아 이러면은 시간이 부족한 매그너스지만 퀸노아로 궁극기 다음 쿨타임 오고. 아 근데 이게 메태기 선수는 무리해서 안, 김태균 선수가 1등을 하기 위해서 메태기 선수를 견제를 일찍 하게 되면은 매그너스에게도 기회가 올 수 있습니다. 24초 나왔거든요. 더 아직 어? 멧돼지 이용해서 왔어요. 아니 벽궁이 근데 실패하면은 매그너스 오죠? 매그너스가 아직 누굴 선택하긴 이르다. 어 밀어내면서 스턴 시도해봤지만 실패했고. 어 패스 먹을래? 매그너스 좋아해? 시슬라한테 던져주지마. 아 김태경이 너무 무서운데요 도끼질? 아 매그너스 아 야 셀라야 나 좀 도와줘. 아 근데 김태균 선수 이거 사이에서 너무 호감 도작을 많이 해놔가지고 오히려 시간을 빼요. 이렇게 되면 웃는 건 메태기 23초. 아 이래도 아직까지 시간이 압도적입니다. 15초 23초 41초 시간이 이러면은 김태균 선수가 1등할 확률이 너무 높아지죠? 이러면 도망가도 되지 않을까. 아 시간초 1초 압도. 아 근데 이거 너무 무리인데요 김태균. 이거를 이렇게 던질 순 없죠?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이거 물방울이 끼네요. 어 근데 역시 이터니티 매그너스는 킬각을 볼 줄 안다. 16초 대 19초 아 이러면은 태균님이 1등. 아 시간초까지 확인하는 모습 디테일하게. 아 다 자기가 유리한 줄 알아. 다 자기가 유리한. 아 보면 아 뭐야 너가 이겼어? 아 태균님은 침착하게 드러나로 보고 아 이겼다. 바로 펜들럼 도끼 박아버리는. 야 이거는 근데 매그너스의 판단력이 아 키를 많이 먹었어요 마지막 금지고요. 그죠? 1위는 태균님 마커스를 플레이하는 태균님께서 지금 1위 달리고 계시고요. 66포인트로 그리고 3위는 메태기님 48포인트 2위는 에피테트님 36포인트 그리고 바로 뒤이어서 4위 우태님이 34포인트입니다. 사실 1등 3금이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에 선수들 1등 겨냥해야죠. 지금 두 번째 경기고 세 번째 경기 있기 때문에 지금 아직 0점인 선수들도 킬 쓰러 담고 1등하면 몰라요. 물론 쉽진 않지만 하이큐인 이 큐에서 살아남기는 쉽지 않지만 우태 화이팅. 아이고 서윤님이 우태 화이팅. 네티자님이 재밌겠다. 네티자님 다음 거에는 꼭 참가해서 화려한 도끼 플레이 보여주시죠. 지금 도끼 친구 마커스가 날뛰고 있거든요. 결승전 1경기는 이번에 제가 처음 대회라 좀 아직 서툴러서 막 진행도 드리고 한데 다음번에는 성장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왜 또 터졌어? 곧 돌아옵니다. 어 잠깐만 이거 태균님이 와 콜로이드와의 연계로 아 대패나 또 위험해요. 이거 안 되죠? 이거 진짜 안 되죠 대패나? 디나
니나, 준비됐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아, 돌아왔네. 지금 이게 제가 알기로는 지연이 있잖아요. 끊긴 거만큼 그 끊긴 거 전부터 다시 방송이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OBS 지연하는 게. 근데 OBS 지연이 항상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어쩔 수가 없나 봐요. 녹화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근데 트위치만 끊기는 거 알아요? 유튜브는 제가 비공개로 녹화 중인데. 그렇고, 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와컬로이드 대패나! 아니, 대패나 이거! 지금 너무 위험해요. 아이, 지금 킬이 고픈 모든 이들이 지금 소란핑 찍히면 메태기. 지금 아직 1위 아니니까. 근데 낙뢰 알렉스는 다르거든요. 낙뢰 알렉스. 아, 여기서 궁으로. 봉영 씨 화이팅. 아이고, 톱님 감사합니다. 잠시만, 와컬로이드 위험한데요. 니나 죽이면은. 와, 이 판단력이. 아, 과속감. 야, 이거 페나 위험한데요. 형, 이거는 죽었어요. 이건 못 삽니다. 아, 페나 이렇게 해서 두 번째 경기도. 사실 이 성당에서 제가 대회 때도 많이 봤거든요. 페나 선수가 이 성당에서 많이 당해요. 아, 페나 선수가 성당에서 사실 피가 다 빠진 상태로 번화가를 왔기 때문에 그 스노우볼이 계속 굴러가서 와컬로이드, 비앙카. 군선 낀 비앙카 지금 계속 강한 모습 보이거든요. 비조 예전부터. 메택이 위험해요. 우승 후보인데. 이거를 과감하게. 아니, 아이솔도 지금. 야, 너 안 가? 이거 외치는 거죠? 너 뭐 자신 있어? 메택이 위험한데. 이거 맞나요? 아니, 아, 그 사이 남해찬. 여기서 와 콜로이드까지. 필드킬 더블킬. 이걸 못 봤네. 이거 다시 보고 싶다. 여기도 난리라. 근데 갑자기 또 역전되고 있어요? 아니, 메택이. 이거 큐 피해주고. 이거. 이 초재생 딱 터지는 타이밍에 평타가. 초반 교전이 상당합니다, 지금. 이거 생명이 나면 언제 뜯죠? 누가 합류할 법도 한데 아무도 안 와요. 지금 상남자의 대전입니다. 명랑 순알이네. 이 킬을 한 에피타이트 도망갔어. 이동발이게 명령. 이걸 삽니다. 이걸 살고 메태기. 잠깐만요. 이거 나랑 놀자. 살았어요. 이거 살 수 있죠? 이거 죽을 것 같은데요. 준선님이 킬 가져갑니다. 상위권이었던 메태기 선수가 아쉽게 광탈. 날아라. 스카디 끼고 왔어요. 전판 광탈했거든요? 이번 판 오브젝트로 스노블 굴리겠다. 하지만 아쉽게 토마토 선수 놓치면서 스카디까지 빌드업 가능할 것 같죠? 이거 초반에 강자들이 많이 탈락하는데 재밌어요. 보는 우리는 우린 재밌음. 본인들은 속터지. 이쪽도 제리제리네. 김태경 전장 바뀌었어요. 잠깐, 제리제리 이안이요? 퍼포먼스 보여주겠단가요? 잠깐만, 이거 못 봤네. 이걸 못 봤네. 비키세요. 내 몸이야. 제리제리. 하지만 도끼전사 앞에서 준선님과 잡초이드 선수의 알파 대전도 치열하고요. 토마토 대 에피타트 윌슨. 지금 스카디네. 시카디네 개밥바라기. 지금 죽다 살아난 매그너스거든요? 근데 필드킬 2킬이에요 지금. 토마토 선수 전장에서 패배한 모습이고요. 나라라님한테 막타 들어갔습니다. 이쪽도 낙뢰 대 지음. 피지컬 대전이죠. 리다 대 알렉스. 뒤없는 승부. 준선님이 끈기가 있어요. 큐 묻으면 이거 위험하죠? 캐슬링으로 도망은 가능합니다. 이거 위험했어요. 알토 선수는 약간 시간 손해일 수도 있는데 뭐 방법이 없죠. 골목길은 드론 위치가 너무 멀기 때문에 시간 초가 지음 선수가 부족하고. 그래도 먹었어요. 잘 먹었는데. 낙뢰
원거리 무기로 바꾸면서 아 여기도? 아 여기서 빠른 포기. 이럴 바엔 일찍 죽겠다. 낙내 선수 궁까지 쓰면서 쿨하게 가져갔는데 알토 선수 제때 왔어요. 시간 먹으면은 아 시간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압도적으로 유리해요. 변인들 때 먹고 이쪽은 아 뭐 싸움이 끝이 안 나네요. 아킨 빗나가고 지금 선수 양궁장 부활하고 아 양궁장 늑대님이 태용님이 먹을게 먹고 간 것 같아요. 예, 알토 선수가 예, 압도적인 시간을 바탕으로 예, 카이팅하면서 전장 승리. 이쪽은 아 나라님이 승리 가져가면서 생명의 나무 빌드업 해줬네요. 어 명랑수나리 벌써 용의 빈. 어 근데 양치기 청아 이거 반응이 하필 라우라였어서 빠른 이 스킬을 통해서 빠져나갔네. 이게 펜들론 도끼 먼저 밟은 게 아니라 궁극기 먼저 터진 거였어서 아 여기는 저 생명이 나무 나왔거든요. 다들 오고 있어요. 야 너네 뭔데 그래? 아무도 없니 혹시? 아무도 없어서 이러는 거야? 근데 오히려 이러면 지음 선수가 사이에 끼나요? 아 김태경 아 이거 좋아야죠. 아 드세요. 명랑수나리 무사히 가져가고요. 낙내 선수와의 교정. 어! 낙내 들어가요. 폐간수련 안함. 양보 없는 싸움. 지음님도 쫓기는 것 같은데요? 어 이안 내 몸이앗 내 몸이앗. 아 여기까지. 아. 그만 나가. 다시 부르고 싶죠? 어 스킬 적중 잘하면서 다시 내 몸이앗 변신 성공. 궁극기를 써서요. 뿅뿅뿅뿅 아아 공포 아 이걸 변신을 하네요. 이거는 논타겟 스킬인 이 스킬을 왔다 갔다 몸을 뚫어내면서 어, 와 잡초이드 이걸 역전해냅니다. 아 두 선수의 자존심 싸움이 여기도 치열해요. 지금 결승전 뭐 죽는 거보다 이제 자존심 싸움이 치열합니다. 네가 죽니 내가 죽니 어디 찾아보십시오. 아 낙내도 아이 그만하자 진짜 나 먹을 거 안 남았다. 아 후라이드 치킨 3개대 스테이크 4개 아직 많이 남았네요. 잡초이드 선수도 시간을 많이 보내. 아 숙련 잠시만요. 14숙이거든요 14숙 때 이게 알파에서 시간을 너무 보내 많이 보내가지고 9숙이라 아 너무 지금 약자로 변질했거든요. 아 알토 이거 놓치지 않죠. 아 김태경 어 피 받으면 가야죠. 아 이거 뭐야 너 왜 피 없어. 아 이쪽은 뭐 싸움이 끝이 안 나요. 궁극기 아직 있고요 둘 다. 아니 명랑순알이 이번 판 숙련도 너무 좋은데 그래도 알토의 밀어내기로 사실 이 좁은 지역 알토가 예. 오브젝트 먹기 너무 좋아서 벌써 오메가예요. 생명의 나무가 살아있는데 낙내 도망갑니다. 이거 추노 가능할 것 같죠? 전장 아니에요. 전장 아닌데 이 싸움의 끝을 제니가 아 낙내 도망가요. 박쥐 유용해서 그래도 제니가 너무 빨라요. 잠이 쉬자 암기무수 깔아보지만 계속 쫓아갑니다. 이쪽 전장 잠깐 보죠. 어우 궁극기 들어가면서 이거 뭐 시셀라가 둘이 있나요? 왜 소리가 두 개 들린 것 같지? 어우 이안 뭐죠? 내 몸에서 그만 나가. 아 너무 좋은데요? 이안 처음 등장했는데 이안 또다시 변신하죠? 궁극기는 없어요 근데? 속박 땡기고 아 궁극기 없는 제니는 여기까지. 그 제니가 아니죠 제니님의 이안은 어 근데 김태균 아, 여기도 치열하고 아 김태균 깔끔하게 마무리하고요. 그 사이에 알렉스도 정리 당한 것으로 보입니다가 아니네요. 어떻게 살았죠? 알렉스 살아있어요. 잡초이드 아직도 살아있긴 한데 아 알토가 알토 선수가 끝까지 몰아칩니다. 필드킬 지금 필요하죠. 알토 선수도 오메가까지 가져간 것으로 보여요. 명랑순나리 선수는 아 오메가에서 시간을 보내는 바람에 14숙련도에서 멈춰있습니다. 그 사이 따라왔으면 나라라 14숙련도 따라왔고 토마토 13 다들
다른 사람들이 오메가 싸우는 동안 야생동물 열심히 잡고 전장 승리하면서 16수. 아, 낙뢰 대 에피타이트. 아, 이거를 근데 궁극기가 사용됐기 때문에 낙뢰 선수도 진나빛 이용해서 체력 회복하고 여기까지. 지금 미클라이는 수비네요. 다 내꺼야. 김태균 근데 와 김태균 피지컬이. 아 매그가 큐를 맞춰줘가지고 명랑순아리 매그님 감사합니다죠. 매그가 큐를 안 묻혔으면 명랑순아리 선수가 죽는 각이었어요. 한방 차이로 매그 큐 딜이 들어오면서 그 대가로 템은 내가 가져갈게. 잘 있어. 아 지금 헤이즈가 잘 컸거든요. 헤이즈가 잘 컸어. 그래도 광분 든 아이솔 위클라인 오브젝트의 강자 칼라가 위클라인을 탐하기 직전입니다. 밀쳐내고 아 토마토 선수 아 이거 견제는 포기하고 밸류업 해줍니다. 카바나부터 명랑순아리 열심히 곰세. 아 곰 맛있죠. 곰세마리는 아니네요. 곰 한 마리 뺏김. 예, 다 내꺼야 아니죠? 이 몸, 내 몸이야가 예, 가져가십니다. 초재생 들고 계신데 피하세요. 도망치세요. 죄송해요 하면서 열심히. 아 근데 이한울 이런 결승전에서 이런 모습 보여주지 감사하네요. 우리도 이한이 사실 보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죠? 랭겜에서도 지금 볼 수가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토마토 대 낙뢰 파고 들어요. 아 여기서 땡겨오기 실패하면서 낙뢰 선수 여기까지. 지금 상대적으로 아 명랑순아리 선수의 숙련도가 가장 높고 밸류업은 완전 말린 선수가 있는 반면에 나머지 선수들은 적당히 갖춰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 금지구역 쓰는 판단 혈액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죠. 무기 혈압을 접은 가구 쉽기 때문에 썼는데 적의 스노우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낙뢰 대 토마토. 아 이거 낙뢰 선수 거 같은데요. 아 진짜 어? 안 빼요? 스마트 폭탄이 근데? 아 그 사이에? 아 여기서 듀오로 두 명이 잡초이드 선수를 쌈싸먹은 것 같습니다. 아델라 누나를. 아 이 좁은 구역에서 안 봐도 그림이죠. 큐 슬로 맞으면서 제가 캔슬링으로 넘어오자마자 옛쿵 하면서 당한 것 같아요. 지금 매그너스 선수가 오씨 보스 매그너스 플래그는 에피타트 선수가 필드킬 2킬이거든요 지금 점수도 상위권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 잘 치러내면은 1위 탈환 가능합니다. 김태균 선수가 지금 탈락한 상황이라 지금 아마 이게 전장킬이 많았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아 지금 아이솔 약간 소극적으로 숨어있고요. 덧도 기호틴 두 개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소극적인 플레이 할 수밖에 없죠. 어? Q 맞추면 리모트 마인 지워주고요. 리모트 마인 다 써버렸습니다. 그냥 라우라도 무기 스킬 맞았으면 위험했는데 이쪽에서 아 낙뢰 선수가 밸류가 없는데 이 알렉스 피지컬로 알렉스가 CC 연계가 좋거든요. 맷과의 토마토 선수가 현우와의 콤비가 아 이거 하이라이트 만드는데 힘들겠다. 하이라이트 장면이 한두 개가 아닐 것 같은데 하이라이트 열심히 제가 또 편집해보겠습니다. 휴방날 한 선수 한 선수의 명장면들을. 야 막금구는 번화가구요.
숲에서 싸움이 길어지고 있는데 아이솔은 먼저 빠져나가는 걸 선택했는데 거기는 괴물이 기다리고 있긴 해요. 알토 선수는 오 이거 뭐야 이거 아 이거 내 몸이야 가 아 이거 아 이거 아 그 벽 넘고 근데 나도 넘어 여기까지 어 자 여기 아 그 사이에 낙뢰 선수가 사이에 낑겨서 이건 근데 어쩔 수가 없었죠. 여기 빠져나갈 방법이 금지구역도 많이 사용한 상태라 여기 고주가 테를 타는 것도 좀 무리가 있었고 지금 상대적으로 금지구역 시간이 여유롭지 않은 두 명이기 때문에 아 아이솔이 지금 기다리고 있거든요. 어 명랑 수나리 와 압도적인 숙련도 바탕으로 확실히 용의 비늘의 밸류가 상당한 것 같아요. 스킬 증폭이 지금 86이나 오르거든요. 어우 여기 야무지게 작업을 해놓긴 했어요. 12숙밖에 안되긴 하지만 여기서 승부를 봐야 된다는 거 본인도 잘 알고 있지만 뒤에 헤이즈가 있거든요. 이거 소란 찍히면은 바로 나올 거라. 어? 밀리 굴렀어요. 아 Q가 빗나갔어. 아 명란순이 냄새 맡았죠? 자 여기까지 승부 봐요. 야 역시 아이솔 자신감 보세요. 무기 스킬 빠진 라우라 상대로. 근데 오히려 여기 밀린 게 안 좋을 수도 있거든요. 헤이즈가 냄새 맡고 있기 때문에. 안녕. 아 궁극기 잘 들어가면은 명랑수다리 따내죠. 근데 토마토의 양념과 헤이즈의 마무리. 아 그래도 시간초 킬 먹으면서 좀 회복했죠. 매그너스도 지금 소란핑 듣고 버스 뒤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일진 매그너스. 아 더블 기오틴 작업하고 있습니다. 어 땡겼어요 명랑수나리. 그래도 여기까지 매그너스 넘보고 있거든요. 아 그래도 아무리 매그너스에도 쉽지 않아요. 아 밀쳐내고 예 증폭드론이 대수냐 도망가는거 선택합니다. 시간 있기 때문에 마지막 금지구역에서 또 오토바이로 킬 캐치 노려볼 수 있죠. 매그너스의 역할 바로 킬 캐치거든요. 중요한 타이밍에 들어가서 난리 필 수 있습니다. 일단 휴식하면서. 아 근데 궁극기 쿨이 너무 많이 퀴노아가 전파는 있었지만 지금 쿨감이 19%라 아 명랑수나리 선수가 시간이 너무 없어요. 밸륜 너무 좋은데 그래서 무리해야죠. 궁극기 없고 도망 못 가는 거 알기 때문에 무리해요. 이거 잡으면은 해결돼요. 이쪽 싸움도 벽공, 오! 벽공을 이안이 씹었어요! 밑에는 마무리 됐고요. 와, 이안, 숙련도가, 이안 한 천파 됐나요? 성갑 터졌지만, 궁극기 써야겠죠? 이제는 쓰고, 포치! 아, 돌아가지만, 아, 막타를, 근데, 아이토 선수가 먹고, 토마토 선수도 막타 하나 가져왔고요. 아, 시간이 부족한 게 가장 흠이죠. 어 윌슨? 아 이거 나라하라가 이걸 역전? 이러면 시간은 토마토 선수가 많지만 비슷해요. 거의 비슷. 23초 대 18초. 야 이거는 알토 선수가 막타를 빨리 쳤어야 되는데 나라하라 헤이즐 플레이하는 나라하라 선수가 왼쪽 오른쪽 하면서 칼라의 Q를 피했던 게 토마토 선수에게 알토 선수를 공격할 수 있는 기회를 줬고 와 이거를 역전합니다. 1경기 광탈했던 나라라 사실상 예선에서도 진짜 간신히 올라왔거든요. 풀어내면서 1위 가져갑니다. 초반부터 과감한 운영으로 생명의 나무 싸움 생명의 나무 쟁취하면서 빌드업 했는데 아 1위 4킬 1등 가져갑니다. 자 연못 혼자 편하게 시작한 잡초이드. 다행히 병원 시작이 많았는데 이 윌라인 시작은 윌라인을 털지 않고 이쪽에서 다 끝나면은 윌라인 템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개인적으로 계속 지금 성당에서 공격당했던 클로에였기 때문에 이번엔 셀린 들고 나왔는데 어떻게 플레이할지도 궁금합니다. 아콜로이드 선수도 초반에 킬 캐치 좋았는데 계속 너무 싸움을 초반에 지속하다 보니까 소란핑을 보고 ABC 당하면서 전판엔 이쪽에서 매그너스에게 더블킬 당했죠. 매그너스
이 궁극기 폭주바이크를 이용해서 플레이하는 모습이 상당히 인상 깊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대회 여러 대회 보면서 느끼는 게 영원한 강자, 그러니까 진짜 압도적인 1등이 있기도 했지만 결국에는 돌고 돈다. 메타도 돌고 돌고. 이 배틀로얄 특성상 이쪽 무기 나온 이안인데, 아 그래도 이 스킬 빗나가면서 비키세요가 빗나갔어요. 정말 잘 비켜주면서 제니 도망 성공합니다. 이쪽에 여기저기서 지금 아유 이안이 지금 겁이 없어요. 마지막 경기다 이건가요? 넌 나 이안의 신이 되겠어인가? 아 돌진이 거꾸로 돌아가지 못하면서 아 본인의 민망함을 표출하면서 너무 흥분해서 이 스킬을 연타하면서 발생한 거죠. 오히려 늦게 와가지고 지금 명랑수나리의 먹잇감이 될 수 있어요. 낙내 선수 에이든 양궁장 끝난 루트 많이들 사용하시죠? 김태균 선수도 운 좋게 운석 근처에 있는데 일단 잠시만 일단 이번에는 묘지 생명의 나무에 교전이 많이 일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남해찬 전판의 서력을 갚기 위해서 천천히 플레이할 필요가 있는데 전판 1등 한 원동력은 초반 생명의 나무 획득으로부터 시작됐거든요. 그걸 알기 때문에 대패나 양궁장 지각생이거든요? 이거 어떡하죠? 이거는 살아날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이건 누가 킬을 먹느냐인데 이거 칼라가 유리 일을 맞추면 이거 들어가는 거 무린 들어가나요? 근데 과전화인 낙뢰 과전화 상태의 에이든이긴 해요. 템 먹고 도망가는데 이거 도망 못 갈 수도 있어요. 물어뜯으면 궁극기 근데 엄대염 와 화려한 피지컬 싸움. 자 그 사이 운석에서 우태 선수가 원컴에 보냈고 운석은 뜯었어요. 락컬로이드 들어가요. 속박 속박 맞았으면은 킬각이었죠. 이쪽에 또 이래요 이 선수들. 남해찬 선수가 전판 1등이었던 나라를 탈락시키면서 1등 누가 할까요? 잠깐만 이러면은 압도적 1등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봄스터즈 1등 싸움 치열합니다. 이러면 메테기 선수도 지금 1등 가능하죠. 이러면 매그너스도 아피타트 선수도 가능해요. 우태 선수도 가능하고요. 모두 가능합니다. 이러면 지금 리다이린을 내려놓고 카밀로 플레이하고 있는 지음 선수인데 준선 이번에는 복수 당합니다. 하이큐 선수의 이제 덕목이죠? 자존심. 전판에 여기서 시셀라와의 콤보로 죽었는데 이번엔 안 진다. 빠른 시간 안에 승부 보면서 준선님도 좋은 싸움 펼쳤을 텐데 메테기 선수의 화려한 무빙으로 큐를 피하면서 교전을 이끈 게 아닌가 싶습니다. 곰은 매그너스가 가져간 것 같죠? 무기 숙련도 뚫렸고요. 7레벨 윌슨 아콜로이드와의 알토와의 교전 여기까지. 아직도 군선이에요. 깃털을 부를 법도 한데 자존심인가요? 난 크리티 쓰지 않는다 깃털 따위에. 알토 선수 끝까지 물어뜯는 것 같고요. 이쪽도 그렇고 낙뢰야 김태균 교전 이 밑쪽도 치열해요. 메테기와의 지음 아이고 피곤한가봐. 전장으로 바뀌었어요. 다행히 이쪽은 전장이 아니에요. 메테기 선수가 전장에서 킬 획득하는 모습이고 김태균 선수 사이에 꼈는데요. 김태균 낙뢰를 밀고 빠져나가죠. 그렇죠. 밑에 코스로 지나갔고 아까 양궁장 인연이 있는데 사실 오브젝트의 칼라기 때문에 빠른 버스트로 이안
이 몸 내 거야, 네 몸도 내 거야. 궁극기로 씹어주면서 평 공포 걸리죠. 아야 와 이안. 내 몸에서 내 몸에서 나갔어요. 궁극기 없기 때문에 제발 물러나세요. Q 맞고 궁 맞으면 광분 타이밍 평. 아이솔의 승리. 남해찬 필드킬 1킬 가져가서 기분 좋거든. 2킬 필드킬은 1킬이겠죠? 전장에서 킬 가져간 것으로 보여요. 전장에 시체가 하나 있는 걸로 봐서. 토마토 선수의 궁극기 실드로 버텨주고요. 야, 마지막 경기인데 이제 초반 탈락자들도 발생하고 있고요. 김태균! 와! 궁으로 그냥! 말뚝띠! 에어본을! 무기 스킬로 씹었어요! 명랑수나리! 야! 와! 몸통 박치기를 무기 스킬로 오히려 에어본을 하면서 우태! 야, 먹을 거 없니?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아, 전장은 토마토 선수의 승리? 먹을 거 없니? 아, 일단은? 배달. 아, 이거 누구 건가요? 낙내 선수 건가요? 아닌데요. 메태기 선수 누구 거죠? 아, 이거 마콜로이드 선수 거 같거든요. 아, 아직도 군선인데. 아니 왜 그래, 내 건데. 아, 못 얻을 거 아니까 그냥 먹어버려요. 야, 이건 경험이죠. 아, 이거 좀 말리는데요, 마콜로이드 선수. 그래도 더무는 끼고 있는데요. 아, 이거 깃털이 나왔나요? 아니 안 나와요? 아니 고기만 줍니다. 아니 깃털 먹으러 갈 법도 한데 이 선수 고집이 상당해요. 절대 드론을 쓰지 않습니다. 깃털 먹으러 안 가요. 양궁장 왔어요. 아, 군선으로 영원히 하겠다. 페널티 게임 진행 중. 아, 그래 먹었어요. 밀어내면서 우태 선수도 좀 킬이 고파요. 낙내 선수가 여기서 지음 선수를 제압했습니다. 필드킬이죠? 아, 매그너스님이 나가는 중. 아, 싸움을 다 잡고 싶은데 이 맘처럼 내 몸이 맘. 아, 우태 선수는 암살 노리고 있어요. 마콜로이드 남해찬 지금 뒤가 에어본 성공. 남해찬 과감하게 들어갔는데 궁극기 콤보 연계 들어가면은 아프죠. 아, 그래도 두번째 속박 피하고. 아, 두번째 속박이 아니었네요. 무기 스킬이었고요. 마지막 속박 침착하게 맞추면서. 아, 그 사이에 아, 내 몸에서 나갔 우태가 내 몸으로 들어가버리면서. 아, 윌슨 혼내주세요. 아, 윌슨의 딜은 압도적으로 달라요. 스증대 평타기 때문에. 지금 마지막 1위를 향한 치열한 싸움이 펼쳐지는 것으로 보여요. 김태균 아직 밸류업을 못했는데 지금 크레딧 사용해서 포스코어를 이용해서 저지먼트 나왔어요. 곰이 줬죠? 아, 크리에이터? 확실한 1위 각 보겠다? 킬캐치 혹은 생존해? 아, 여기 아, 시셀라 대 시셀라인데 사실 평셀루가 압도적으로 유리할 수 있거든요? 윌슨? 땡겨버려요! 아, 토마토! 강력한 우승후보 토마토에! 메태기가 라이벌을 정리합니다. 공짜로 전장 가져가는 제니. 와, 이거 아, 1등 누가 할래나? 아직 몰라요. 아모른 직다 오메가 독식하는 알토 선수고요. 전장에서 치열합니다. 뜨거운 땀의 싸움. 지금 둘 다 전설 무기만 끼고 있는데 아, 드론으로 강타 피해주면서. 근데 넉백 성공? 하지만 여기까지. 폭주바이크 아껴주는 모습입니다. 어차피 전장 끝난 다음 사용하겠다는 판단인가요? 원콤이 안 나오니까. 시간은 낙내 선수가 압도적으로 많고요.
야, 이걸 맞췄어요, 또. 아, 약간의 컨트롤 미스로 끝까지 들어가는데, 아! 그래도, 애초에 체력이 빠진 상태였어서, 뭐야, 이거. 시셀라데 혜진. 메텍이 킬 고프거든요? 근데 혜진도, 아, 혜진 궁이 없어요. 이쪽이에요? 초재생 평! 슬로우! 평! 윌슨? 계속 땡기면서, 아, 이거 우태 선수 위기인데요? 아, 이건 죽을 것 같아요. 아, 이게 평셀루가. 평셀루가 크면은 첫 경기 생각나거든요? 두 번째 경기는 광탈했지만, 마지막 결승전 몰아치는 메텍이. 역시 ERL, 나 역사가 있는 시셀라야. 보여주나요? 마컬로이드 선수도 아직 생존하면서 끝까지. 지금 누가 이길지 몰라요. 누가 1등할지 모릅니다, 아직. 아, 여기 전장은 승부 봐야죠, 이제. 아, 낙내 선수가 이런 보상은 가져갈 수 있습니다. 아, 여기서 얼마나 싸운 거야, 도대체. 아무리 전장이어도 숙련도 충분히 싸우고 나왔을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위클라인 타이밍인데, 와, 벌써 위클라인이고 숲 위클라인이네요. 아, 그럴 수도 있지님 감사합니다. 이런 바꿔버렸음. 진짜 내 몸이 하나라. 아씨, 계속 까먹네요 저거.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보기에서는 저 감쪽같이 제가 바꿔놓겠습니다. 덮어 씌우면 돼서 이미지. 버스트 빠르죠? 광분 펜들론 도끼까지 안전하게 깔아주고. 광분 키겠죠? 광분도 아껴버려요. 아, 광분 켰어요. 두루룩 두루룩. 에, 버스트 빠르게. 위클라인 먹은 돌격소총 아이솔. 아, 이거 쿨하게 아크릭터까지 쓰면서 빠르게 빠져나갑니다. 메텍이 강력한 우승 후보인데 여기서 탈락할 수 없죠. 낭뢰. 아, 메테기가 지금 너무 무서운데요? 와, 슬로우 걸면서 따라오는 게 연막탄까지? 아, 명랑순환에서 승부를 보는 게 낫지 않을까? 이거 절대 못 도망가요, 제 생각에. 그냥 이 악물, 아, 무기, 이게. 와, 메테기. 몰아 칩니다. 휘몰아 쳐요, 지금. 투쳐. 저 만나면 못 도망가거든요, 이제? 투셀람 연습 좀 해볼까? 아, 너무 잘, 근데 투셀라가. 잠시만요. 낙내 대 김태궁. 김태궁 궁 잘 들어갔어요. 아, 낙내! 와, 매그너스가 킬은 못 뺏었지만 낙내 선수 마무리하면서. 이거는 조용히 기다렸던 매그너스의 승리지 않을까. 메텍이, 아, 돌쏘, 위클 돌쏘. 평타 대 평타기 때문에. 아, 여기까지. 아, 그 사이에 알토 선수도 마컬로이드 선수 마무리하면서 템 흡수하죠. 와, 합체 예쁘게 되겠는데요? 전설. 예, 다섯 개. 아, 이거 끝까지 모르겠어요, 이러면. 일단 매그너스도 킬 가져오면서 마지막 금지구역까지 끌고 가면 모르고. 근데 메테기 선수가 압도적이지 않을까. 지금 2, 3위 싸움을 하시는 분들은 메테기 선수를 잡아서 1위를 노려보는 수밖에 없어요. 지금 필드킬을 많이 가져간 메테기 선수기 때문에 2경기 광탈을 했음에도 1, 3경기 트럭이 되고 있어요. 지금 뭐 두려울 게 없습니다, 시셀라. 근데 강력한 이번 라운드 1위 후보예요. 돌격소총. 예, 필드킬은 없지만 위클라인도 먹고 빌드업 하면서. 숨 죽이고 있습니다. Q 맞췄어요. 아, 크리에이터 쓰고 Q까지 과감하게 들어가는데. 아, 이런 매혹 걸리면. 아, 그래도. 아, 아, 이게 아크렉터 좀 아꼈으면 어땠을까. 왜냐면 어차피 제니의 콤보는 뻔하거든요. 궁극기후 카페트. 아, 그걸로 매혹. 죽기 전에 패시브 터질 때 스포트라이트 던져놓고 죽은 게 강력한 이번 라운드 1위 후보였던 양치기 청년이를
마무리하면서 제니 폐간수련 안에 폐간수련님이 예, 킬 가져가면서 후반부 아직 몰라요. 알토 전설팀 6개입니다 반면에 매그너스 밸류는 떨어지지만 매그너스는 항상 똑같았거든요. 덫 이용해서 보라상자 뜯고 덫 이용해가지고 킬 캐치로 점수 획득하는 그 전략 가져가겠죠. 아, 메텍이 지금 강력한 이번 라운드 우승 후보입니다. 자, 봉스터즈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새 금지 구역이 지정되었습니다. 마지막 4인이죠? 매그너스의 에피티트, 그리고 칼라의 알토, 스마트 폭탄 깔았고, 네, 여기까지. CCTV를 얻기 위한 사소한 몸다툼이 있었지만 빠져나가고요. 그리고 폐간수련의 폐간수련 연락 안 함, 제니 플레이하는 폐간수련 연락 안 함, 페루소나님이죠. 그리고 시셀라, 투척 시셀라, 독특한 투척 시셀라를 플레이하고 계시는 메테기님. 사실 투척 시셀라에 많이 만나볼 경험이 없기 때문에 상대법도 까다로울 수도 있어요. 다른 실험체들이, 다른 플레이어들이 아, 맞아봐야 아, 이 타이밍에 이거구나 아는데 갑자기 세지거든요. 공격력 개, 높은 공격력 개수를 이용해서 성장 그리고 그 성장 바탕으로 후반부 압도적인 킬 캐치, 나랑 놀자를 본인한테 쓰든 상대한테 쓰든 초재생까지 있어서 본인한테 이제 나랑 놀자 쉴드 스킬을 썼을 때 초재생이 발동하죠. 이제 저도 끝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아, 목이 구급상자까지 나 7만원 따간다 7만원 따간다 구급상자로 각오를 보여주고 있고 리모트 마인 나 너 못 줘. 잠시 후 임시 안전지대가 활성화됩니다. 마지막 4인입니다 폭풍 전야죠. 어딜 가려고. 아, 여기는 못 들어갈 것 같아요. 여기를 어떻게 누가 감히 들어가죠? 근데 여기도 누가 감히 들어갈까요? 차라리 넓은 곳에 들어가는 판단이 맞을 수도 있겠네요. 그죠? 칼라를 저 좁은 곳에서 상대하기란 네, 알토의 칼라인데 이 전설템과 리모트 마인까지 있는 상대적으로 와드는 부족한 칼라 선수입니다. 반면에 와드 3개와 구급상자까지 던 많이 준비해놓은 매그너스예요. 금지구역 48초 제니도 48초 동일해요. 55초 44초 가장 적은 거는 메테기 선수인데 메테기 선수는 금지구역에서 상대방들을 몰아낼 수 있기 때문에 시간초 이득을 이러면은 아 꼴찌에서 빠져나갔죠. 42초 41초 매그너스도 고민이에요. 제니도 고민이고요. 이제 슬슬 들어가긴 해야 되거든요. 아 근데 풀피인 메테기가 기다리고 있어요. 오 겉모수 연계로 승부 보면 매그너스가 노릴 수 있죠? 아 큐스킬 빗나갔으면 아 오 못 도망가게 칼라가 와 메테기를 보내버립니다. 알토 매그너스 킬캐치 노려봤는데 오히려 알토가 가져가면서 알토 선수가 웃는 그림이죠? 매그너스 끝까지 야 이거는 매그너스가 일로 도망가는 메테기 선수를 끌어당기면서 자 이러면은 제니도 1등 가능하죠? 시간은 부족하지만 밸류 좋아요. 전설템 6개 있습니다. 숙련도도 18숙 대 20숙 리모트 마인 빠져주고 리모트 마인 2개 더 남았어요. 정글 키오틴 5개 연기력 채워주고 있고요.
드론 아르 EMP 드론은 아니에요. 근데 아 리모트 마인 데미지 들어갔고 아 이거 여기까지인 것 같은데요. 마지막 경기는 알토 선수가 압도적 성장을 봤다고. 와 러브샷이 전장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킬 점수가 들어가나요? 전자가 사망했습니다. 이야 봉스터즈의 마지막 폐간수련 연락안한과 알토 선수의 멋있는 싸움을 끝으로 마지막 경기 마무리했습니다. 예, 끝까지 A조 예선부터 B조 예선 그리고 본선까지 결승까지 끝까지 예, 멋있는 경기 보여주신 선수분들에게 여러분들 채팅창에서도 다시 한번 뜨거운 감사의 인사 고맙다고 멋있었다고 한마디 해주시면은 예, 참여하신 모든 플레이어분들도 예, 뿌듯하지 않을까 비록 상금은 따지 못했어도 뿌듯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아 다들 정말로 고생하셨고 오늘 경기 끝까지 봐주신 시청자 여러분들에게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예,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점수 집계하고 1, 2, 3등 정해야겠죠? 예, 정해보죠 같이. 제1회 봉스터즈 결과입니다. 자 1위는 아 마지막 금지구역에서 싸움이 알토 선수는 이제 매그너스에게 어 땡큐 브로 말 나올만 하죠? 둘 다 급한 성장을 너무 잘해가지고 알토 선수가 좁은 구역을 차지를 빨리 했던 게 승리의 요인이 되지 않았나 싶네요. 그 좁은 금지구역. 자 트로피에 이름이 새겨집니다. 아 칼라의 이모티콘은 제가 준비하지 못했는데 야 즉석에서 장인의 손길로 봉스터즈 1회 대회 우승자죠 알토의 이름이 크게 새겨집니다. 야 저 좀 사이즈 좀 줄이자 이거 너무 큰데. 아 너무 부럽다 이거 뭐 아 배경화면 해놔야겠는데. 아, 잠깐만 아이즈 사이즈 딱 맞네. 아 알토의 이름이 정중앙 배열해주면서 알토의 이름이 트로피에 새겨지면서 아 이거 뭐 3D 프린터로 뽑고 싶으면 뽑으시고요. 어머 저 저건이 있는 트로피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뭐 핸드폰 배경화면 해도 되니까 그러니까 이거 금색으로 해줄까? 알토 혹시 그 본인 페이버릿 컬러 뭐예요? 페이블 컬러 뭐죠? 본인 약간 웜톤인가요? 칼라 알토님 약간 톤 어느 톤? 아 빨간색? 아 근데 이름 레드로 하기 좀 그러니까 약간 자홍빛으로 제가 컬러 약간 고급지게 약간 7080 느낌 나게 그라데이션으로 가죠? 네, 7080 느낌 또 나야 되니까 어 약간 황금물결? 아, 잠깐 황금물결 좀 땡기는데? 아 황금물결에 스트로크를 넣어줘. 스트로크를 황금물결에 약간 본인이 좋아하는 약간 자홍빛 아 개촌스러운데? 아 존나 촌스럽다. 아 이건 좀 오케이. 아 이거 황금빛에 약간 금테두 금색에다가 아, 아니야 약간 섀도우로 넣자. 섀도우로 갈게요. 섀도우로 드랍 섀도우로 약간 각도 125도 좋아하고 131도 해놓고 오퍼튜니티 100에 스프레이드 쫙 빼주고 예, 100으로 빼주고 사이즈는 한 작게 한 1 정도로 해주고 디스턴스 한 3 정도 한 5, 4 정도. 알토가 약간 입체적으로 튀어나 있는 그런 느낌 사이즈 2 정도 할까요? 아니다 뭐 요 정도 요런 느낌 아니다 1하고 4로 아 멋있다 알토! 배경 무지개색 해주세요? 아 이거는 약간 그 제가 지금 좋은 아이디어였어요. 무지색이 너무 좋은데? 아! So hot! For the Alto! 가장 좋아하는 빨간색이 태양처럼 왼쪽에 So hot! 진짜 너무 부럽다 마치